네, 2023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 개막장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맡은 김정민이고요. 홍현성의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OWCS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가 뭔가 또 한참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경기장이 되게 오랜만에 와요. 네, 네, 맞죠. 엄청 오랜만에 옵니다. 네, 네. 그러면 약간 좀 어색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자리를 좀 채워주셨고, 자, 들어오신 김에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키리코도 왔어요. 진짜요? 네, 키리코도 왔어요. 와, 네, 좋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로 우리 또 관객분들 보니까 이 자리를 정말 제대로 즐기러 와 주셨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입장 중이시고, 와, 역시나 개막전도 오늘도 엄청난 뉴스 있잖아요. 그쵸. 오늘 스토리라인도 많고, 네. 그리고 또 기대하시는 경기들도 그쵸. 또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 티켓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곳에서 직관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에 저희가 오후 6시에 이 티켓이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티켓을 구매하고 팀을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티켓 수익의 30%가 참가 팀에게 분배가 되는 거죠? 네, 보다 더 윤택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함께하는 스폰서가 없는 팀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팀들에 또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좀 허리 좀 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요? 네, 이거 지금 앉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예, 최대한 노력해보곤 있는데 그렇죠. 20평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그 단기간에 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나하나 이제 해가지고 체형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티켓을 또 구매하시면 어떤 게 있냐, 이게 실제 티켓입니다. 실제 티켓인데 뒤를 또 돌아보면 지난번보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네요.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 선수분들의 포즈와 함께 더불어서 사인까지도 너무나도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8개 팀이 모두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손에 제타 디비전 게 있는데 예. 핀 선수 사인이 되게 왜요? 되게 유니크해요. 왜요? 어떤데요? 약간 그 보통은 닉네임 사인인데 무슨 그러네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강아지들이 그거 먹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뼈다귀요? 예, 뼈다귀. 느낌 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걸 또 사시면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그리고 숲 아프리카 치즈지까지 해서 제가 채팅창 모두 다 보고 있는데 나도 재웅이 형 보러 중계방 왔음. 막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벌써 핫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의 도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따가 날짜 계산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집계했을 때 예. 4년 5개월 만에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자, 방송 개요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코리아 그리고 재팬 퍼시픽까지 해서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는 건지 뭐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가 뭐 통합의 국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아시아를 통해서 메이저로 가는 팀들을 대표로 뽑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아시아를 향할 팀들을 뽑는 각 지역의 리그들이 있고요. 예. 코리아, 재팬 퍼시픽 다 따로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뭐 지역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전체적인 뭐 대진표라든가 하나하나 많은 것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뭐 시드 뭐 1위 받은 팀들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선. 이제 코리아 오픈이 있었어요. 이번에 네. 새롭게 올라온 4개 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선전을 따로 비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이었었고요. 자, 이어서 이날 또 경기가 워낙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참고로 녹색불에 들어온 팀들은 이제 상위 라운드에 올라온 팀들인 거예요. 네, 각조의 G7 경기, 게임 7 경기에만 진출하면 무조건 예. 올라오는 형태였다 보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네 개 팀이 이번에 코리아에 새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적단, 야, 그리고 이제 베스타크루 대전이죠? 네. 아, 참 멋있고 이렇게 8개 팀이 나오게 되었는데 크레이지 라쿤, 뭐 팀 팔콘, 그리고 뭐 제타 디비전 포나틱까지 바로 최근 또 저희가 EWC에서 보기도 했었고요. 좀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또 뭔가 도전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전자들이 네. 좀 세요. 오. 경쟁력들도 좀 있고 뭐 예. 본인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는 스테이지 1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서부도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상향평준화가 되어가면서 예, 크레이지 라쿤 그리고 팀 팔콘에게 모두 함께 도전하는 예. 이런 구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저희 역시도 정말 많은 기대가지고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참가팀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어서 자,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전장들이 쓰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 뉴 표시가 되어 있는 루나사피죠. 예. 스테이지 1 때는 루나사피라는 맵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이지 2에 합류한 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스펜 한사가 대신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인 맵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맵까지 보니까 아주 좀 신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오늘 경기 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오버워치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제타 디비전 대 프라틱의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VEC 대전 대 올드 오션. 네. 그리고 마지막에 포커페이스와 크레이지 라쿤의 대결인데 와, 매치업 장난 아닙니다. 일단 설레요. 매치 세계를 오랜만에 보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 라인업들이 다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일단 네. 제타 디비전과 프라틱의 경기는 이게 어쨌든 스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제타도 일본 스폰서를 받은 거고 프라틱도 뭐 유럽 명분이긴 하지만 그 FPS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 예. 또 이제 그 유명한 팀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일본에서 좀 인기가 많은데 네. 일본 더비입니다, 사실상은요. 맞습니다. 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팀명이 밖에 있는 팀들이 여럿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 아, 너무나요. 왜냐면 스폰서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선수분들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예, 오버워치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데이 매치업 알아봤고요. 자, 이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팀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제타 디비전인데요. 일본 명문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재팬 지역에서 올라왔었던 바렐을 계속 예. 이제 봤었는데 바렐과 함께 계속 견주어지는 명문 팀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뭐 FPS 워낙에 잘하고 그렇죠. 제타하면 모든 종목에서 다 수비 하나만큼은 진짜 잘하는 팀으로 유명했는데 네. 원래 수비 잘하던 팀이잖아요. 맞아요. TG를 딱 영입해가지고 딱 그 색깔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또 글로벌 합니다. 아, 아래 보면 또 영어로도 나와있고 일본 자막까지 나오면서 네. 글로벌한 방송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약간 뭐 2%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희성 선수가 그 랭크 1등 아닙니까? 맞습니다. 탱커 1등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네. 서브탱커 출신의 선수긴 한데 윈스턴으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가지고 네. 피어리스 선수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는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타 디비전의 이번 경기에 대한 각오가 궁금한데요. 인터뷰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타 디비전에서 탱커 포지션을 맡고 있는 베르나르라고 합니다. 필러를 맡고 있는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필러를 맡고 있는 핀이라고 합니다. 메인 DPS 맡고 있는 플로라라고 합니다. 탱커를 맡고 있는 희성이라고 합니다. 딜러를 맡고 있는 알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팀 오게 돼서 좋고 신입의 패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망이 있구나. 좋은 팀에 좋은 스폰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좀 연습할 환경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폰이 생겨가지고 이제 합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더 선수들끼리 친해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만족하지 못한 성적이고 꼭 이번 OWCS에서는 우승하고 스웨덴 가서도 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리아랑 아시아 둘 다 3위 했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합숙도 해서 더 좋은 연습 환경 갖췄으니까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라틱 이타다키마스. 아무래도 같은 탱커라서 저를 항상 이제 좀 이해를 해주고 그 항상 POTM 투표도 항상 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고요. 탱커가 사실 제가 힘든 포지션이거든요. 항상 못하면 티도 많이 나고 잘해도 티가 안 나고 그런 포지션인데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1등이고 이번 각오는 절대 3등은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항상 각오로 이제 3등을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꼭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뭐 사우디 대회까지 해가지고 3등을 거의 3번 해가지고 좀 홍진호급이 돼서 이제 1위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스웨덴 가고 싶고요. 진짜 3등만 하기 싫습니다. 3등 말고 1, 2등 하겠습니다. 1등은 뭐야? 3등 하기 싫어. 저희 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게 이번에 꼭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이제 항상 응원해주시고 이제 경기도 보러 와주시고 하는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좋은 환경이나 이제 좋은 팀도 구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건데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도 많이 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日本で応援してくれてる方に感謝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OWCS コリアにクレイジーラクーンとゼタっていう日本のチームが2つあるですが、ラクーンが今まで優勝も3回取っちゃったんで、今ゼタが入ってからは優勝はゼタが取ろうと思います。頑張ります。ゼタ、ファイティング。 네, 이번 시즌 포부가 남다릅니다. 자, 우리 선수분들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타 디비전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최근에 각오가 남다릅니다. 네. 이제 3등만을 이별하고 싶다. 이게 계속하면 네. 약간 그 몸에 배요, 3등도. 아, 습관이에요. 네, 습관되면 안 돼요, 3등이라는 그 숫자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숫자를 좀 바꿔주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것을 이번 시즌 해내면서 결승전에 올라오는 제타 디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경기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직전에 있던 사우디 월드컵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았을 거기 때문에 네. 준비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메워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또 상대할 팀 만나봐야겠죠. 자, 푸나틱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핸들이 고장난 5톤 트럭. 푸나틱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핸들은 당연히 고장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운전 잘해서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네. 특히나 이제 푸나틱 같은 경우에 스테이지 1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좀 팀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도 네. 굉장히 좀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는 동학 선수와 이재건 선수의 템포 플레이가 좀 기대가 되는 팀이라서 그렇죠. 이번에도 빠르게 좀 질주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들의 그 다이브 조합의 색채가 잘 살 것인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우리 선수분들도 대체로 4강에서 계속 넘어질 때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어떨지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나틱에서 딜러를 맡고 있는 나이프입니다. 푸나틱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이재곤입니다. 푸나틱 탱커 동학입니다. 푸나틱에서 서브 딜러 맡고 있는 체크메이트입니다. 푸나틱에서 서브 딜러를 맡고 있는 이재키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랑 외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서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관객분들이 한국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파이팅을 잘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한국 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목표 삼아서 제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늙었고요. 좀 못해진 것 같고요. 저도 포함이고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길은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지 않나. 저는 저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히트스캔을 주로 안 했다가 이번 연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메인딜 선수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피어리스 없는 제타는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타 쪽은 좀 느린 조합이라 좀 대회에서 좀 힘들 텐데 그래서 대회에서는 또 빠른 조합이 잘 먹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좀 마지막 될 해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까지 좀 후회 없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아니면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우승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항상 팬분들이 있기에 선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팬분들이 없었다면 직업이나 선수들 자체도 없지 않나. 그래서 항상 찾아오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매번 찾아주시고 이제 부시는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응원을 빌미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We are very thank you for fans who always supporting us. I really want to say thanks. Sure, Fnatic. Thank you. 네, 푸나틱 선수들의 결연한 각오를 저희가 느껴봤습니다. 자, 무대 위로 우리 선수분들 모셔보겠습니다. 와, 정말 이번 시즌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지 1 때는 아무래도 유망주 선수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됐었고 그렇죠. 이제 부딪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예, 보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많이 포진이 됐기 때문에 네. 더 단단한 모습, 그리고 더 높은 곳을 조준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실제로 푸나틱 하면 저 역시 뭐 e스포츠에서 꽤나 오래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푸나틱은 e스포츠 조금 알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쵸. 뭐 팀 쪽으로 봤을 때 네. 오버워치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쿼드가 상당히 많은 그렇죠. 많은 그런 팀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먼저 제타 디비전부터 만나볼 텐데요. 기존의 멤버에 희성 선수가 더해지면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어리스 선수가 아무래도 군대 전에 마지막 이제 라스트 댄스로 사우디 월드컵을 좀 치렀고 네.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희성 네. 선수가 합류하면서 우려점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제타 디비전이 스타일을 얼마나 보완을 해왔느냐가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팀은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받아치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느리다. 이런 평가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멋진 모습으로 가져왔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푸나틱 선수들 만나봐야겠죠. 체크메이트 나이프, 동학, 이재곤, 이자이키까지 해서 아, 뭐 인터뷰를 들을 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나이를 좀 먹기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근성을 좀 불태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메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다이브 쪽이 좀 될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보린들한테 좀 어울리는 그림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로의 기회가 좀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두 팀 모두 아무래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승부가 예측이 되는데요. 자, 경기 전에 사전 양 팀의 대표분 나와서 인터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OWCS 코리아 스테이지 2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첫 번째 경기, 경기 시작 전에 각 팀의 대표분들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타 디비전의 핀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타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핀이라고 합니다. 네, 핀 선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푸나틱의 이재곤 선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푸나틱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이재곤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곤 선수도 반갑습니다. 자, 푸나틱의 이재곤 선수, 핀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타다키마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오늘도 제타 디비전에게 밥상을 차려줄 것인지 아니면 제타의 밥상을 엎어버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좀 밥을 안 먹었는데 네. 스시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네, 스시 이타다키마스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각오가 남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타가 일본 팀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푸나틱이 이제 북미 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햄버거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팀 밥상을 야무지게 먹어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를 끝까지 보시고 인터뷰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승리 공약이 걸려 있습니다. 승리 공약이 이기는 팀이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 공약 지켜지신가요? 일단 저희 팀에 희성이가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뭐지, 희성이가 되게 릴스나 막 이런 걸로 그 삐끼삐끼 댄스라고 삐끼삐끼 이제 그 댄스요? 야구팀 치어리더 분이 네. 치시는 걸 항상 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했어요. 이기면은 저희 팀 중에 이제 POTM 받은 사람이 삐끼삐끼를 추겠다. 아, 치어리더 분 못지않은 춤사위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미리 보셨었나요? 저는 본 적 없고요. 희성이가 네. 맨날 보길래 맨날 삐끼삐끼 거리길래 뭐지 했는데 이제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일상 선수의 삐끼삐끼 과연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푸나틱 팀은요? 저희가 사실 준비를 안 하긴 했는데 네. 오늘 체크메이트 선수가 샤워를 하면서 무슨 춤을 출까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샤워를 하시면서 어떤 춤을 생각해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양팀의 춤 사이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스테이지 2의 첫 경기인 만큼 팬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멀리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기대에 보답해 오늘 개막전 그냥 이기겠습니다.
야, 오늘 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면서 그냥 이겨버리는 승리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재곤 선수는요? 최근에 저희가 조금 사우디에서 성적도 안 좋았고 이제 로서 변경도 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이제 OWCS 푸나틱이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만큼 더 새로운 재미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타 디비전의 핀 선수, 푸나틱의 이재곤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 무더운 여름만큼 뜨거운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질 맵세트 확인해보시죠. 네, 이제 두 팀의 경기 잠시 후면 바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전장은 바로 네팔입니다. 네, 첫 번째 맵은 사무국 지정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골라진 맵이고요. 그렇죠. 네, 메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그 직전에 했던 사우디 월드컵 때 다양한 조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룰이 달랐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과 분위기도 다를 거고 또 팀들이 그동안에 좀 보완해온 것들도 있을 거라서 조합이 너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를 직접 보면서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두 팀 모두 서로 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 그리고 함께 식사로 잘 먹겠다, 승리 가져가겠다, 이런 도발까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승리는 한 팀밖에 못합니다. 맞습니다. 햄버거와 스시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 상대 스폰서 보고 오늘 스시처럼 맛있게 먹겠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저 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전에 들어가 봐야겠죠. 우리 선수분들의 현장의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럴 때가 좀 긴장이 될 때고 채팅창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와, 베르나르가 혹시 그때 베르나르 그 사람인가? 맞습니다. 한 9년 전에 보신 분인 거예요. 16년에. 아,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맞아요. BK 스타즈 그거 맞고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베르나르 17세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베르나르 25세가 됐습니다. 그죠. 네. 이제 많이 성장을 그쵸. 넘어서 이제는 여부렀죠. 맞아요. 네. 최고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이제 고1이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성인이 됐습니다. 네. 와, 베르나르에 대한 그림. 야, 그림자를 이자에게 장난 아닙니다. 네. 텍스트도 뒤에 섭탱이 신, 섭탱의 황제, 섭탱 지조, 디바의 황제. 근데 그만큼의 포텐셜과 그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베르나르 선수라서요. 네. 막 오리싸 고트 든든 탱커기. 야, 좋습니다. 이러한 응원 받다 보면 없는 힘도 나는 것이 우리 선수분들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나 뜨거운 그리고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재곤 선수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시즌 어떻게 유종의 미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나이를 보면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01이에요, 01. 요즘에 좀 놀란 게 몇몇 선수들이 이제 아, 전 요즘에 좀 이제 나이가 좀 찼잖아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는데 예. 아직 그 창창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타 디비전 5 이제 하자 해서 제타. 예, 이제 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3위는 애매해요. 네. 솔직히 여러분, 3위는 기억을 잘 안 해줍니다. 제 친구 홍준호 아까 얘기했죠. 그 친구는 2등을 한 8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3등을 몇 년 해봐야 아, 이거는 뭐 결승전에 못 가면 임팩트가 약하거든요. 이제는 1, 2등까지 올라가야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그 문 두들겨서 열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결승 무대를 밟는 것이 아마 제타 디비전의 목표, 그리고 플로라 선수의 얘기 중에서 목표, 그런 얘기 목표 처음 들어봤어요. 1, 2등을 하고 싶다. 제가 준비한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은 1등 하고 싶다거든요. 그죠, 그죠. 네, 현실적인 거예요. 아, 결승만 가고 싶다,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결승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승하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예.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올드 오션 류재용 화이팅. 와, 아직도 또 류재용에 대한 이런 또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류재용도 예선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많은 분들이 뭉클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저 형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게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네, 이재곤 제대로 돌아보자. 네, 이재곤 타워 막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몇몇 장면에서 이재곤 존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아마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메타가 약간 뛰어드는 메타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루시우가 예. 동반된 조합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번 시즌 자, 푸나틱 입장에서 또 전문피 있잖아요, 동학. 아, 그렇죠. 동학 공 옵니다. 네. 동학 선수가 또 이제 점점 폼이 올라가는 장면들도 이제 포착이 됐다 보니까 네. 그리고 뛰는 조합의 형태가 가능한 메타라면은 동학만큼 또 이제 잘해주는 탱커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얘기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현장에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저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홍현성이 있으니까 현성쇼 이제 되잖아요. 아, 준비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야. 이 시간만 기다려왔잖아요. 나의
장기, 토크쇼 뽐내기. 정말 한 4, 5년 전에 무서웠거든요. 예. 이제는 어때요? 예. 이제는 그래도 나름 때울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아, 레전드 네버 다이, 올드오션. 야, 때까치 이거 류재웅 선수가 그 즐겨 쓰는 스킨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재웅 군이 제가 알기로 저에게는 아주 어린 친구니까. 네. 9일이죠. 9일이죠. 그런데 이재곤 0일이죠. 근데 0일이 나이 드림을 찼다고요? 예. 아, 이거 대기실에서 맨날 듣는 멘트인데. 그쵸. 예.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만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프로게이머가 네.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선수분들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선수 생명을 늘려주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서 맨날 그 이야기 도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은 위에 계신 선배님들이 예. 조금 더 롱런 하시면 좋겠다. 맞아,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내 앞길도 늘어난다. 중계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오래 살아야 네. 네, 후배들도 그만큼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프나틱의 다섯 명의 모습, 긴장감이 나름. 역시나 그 전투 준비 직전에 이런 라이브의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만에 경기장에 온 거니까요. 예. 그동안 뭐 다른 경기장에 있기도 했었고, 뭐 세팅에 약간의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스태프들의 위치를 봤을 때 뭐 탱커 쪽의 문제인지 네. 지금 마이크 쪽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운드 안 나면. 그렇죠. 어? 남자친구 오버워치 입문 시켰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함께하는 게 최고예요. 네. 오버워치가 또 같이 할 때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끝내주죠. 네. 듀오 할 때 재밌고 하나씩 더 늘어날 때 더 재밌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커플분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무더위 딱 이곳 현장에 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노시면 훨씬 더 양질의 그런 또 하루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또 직관이 한번 이제 그 매력을 즐기시면은 그 다음부터 약간 중독의 계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푹 빠지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세계 최고의 오버워치 팀이 누구인지 요거 저희가 가리는 시간이 좀 오다 보니까 요런 거 함께 보시는 재미가 있고요. 오늘 개막전에서 약간의 좀 차질이 있는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3개의 매치가 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의 세팅을 좀 도와주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바이올렛? 바이올렛 선수 거의 지금 그 스태프 모드거든요. 이게 서포터죠. 네. 서포터가 여기까지. 서포터는 모든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드라운드에 아군을 도와주는 게 서포터입니다. 네. 근데 세상이 참 이제 그 바뀌고 선수분들도 장비 이제 60년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들었던 걸로는 프로게이머라고 컴퓨터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편견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어디 펜션을 갔거든요. 네.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수 녹색지대 알아요? 녹색지대요? 모르죠? 처음 들어봤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예.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펜션을 운영했거든요. 네네네. 제가 거기 놀러 갔습니다. 절 보더니 컴퓨터를 고쳐달래요. 야,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컴퓨터 잘 못하는데 제가. 약간 그 인풋이 이 네. 사람은 컴퓨터로 일을 한다.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실제 이거 싫어합니다. 예. 예. 그런 이미지가 있죠. 맨날. 그렇죠. 네. 동학의 특징. 잘생겼다 인정, 귀엽다 맞습니다. 게임을 잘한다 맞습니다. 최고의 탱커다. 요거는 좀 이제 더 이제 우승까지 하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PD님에게 콜이 들어왔는데 토크쇼 계속 하고 싶은데요. 약간의 좀 이슈 요거 좀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 시간이 잠깐만 쉬었다가 또 광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으니까 광고 보시고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팀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네, 드디어 뚜껑 열립니다. 맞습니다. 네. 자, 누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오늘의 기를 살리고 개막 전날 1승으로부터 또 시작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스테이지 1대를 다시 돌파보면 예. 결국에는 스타트가 좋았던 팀들이 끝까지 잘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개막 전만큼은 무조건 이기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게다가 이 두 팀 모두 어떻게 보면 뭐 양강체제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독보적인 또 원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서 이번 세트 정말 중요할 텐데요. 경기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1세트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조합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나 멋진 경기에서 또 오늘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뭐 선창 원하시면 아무 때나 하셔도 저희가 비켜드리고 네. 또 선수들의 응원도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앞으로 또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마다 화이팅입니다. 문이 열리고 갑니다. 자, 제타 같은 경우에는 디바에다가 루키를 넣은 다이버 형태가 됐고요. 네. 푸나틱은 좀 독특한 조합이기는 해요. 어, 맞네요. 이게 루시우의 아나라서 사실 이게 아나가 살 수 있을지를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거리두기를 잘해야 되는 이자였겠고요. 네. 자, 여기서 에코 대 파라입니다. 자, 렉킹으로 시선을 끌고 아나는 2층에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가 난전을 하는 건데 네. 자, 제타가 힐멘터 버틴 이후에 포커싱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파라, 오, 체크백 선수 거리두기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커싱. 도박 선수가 어그로를 잘 끌어준 건 있는데 네! 대처를 제타가 잘하고 있어요. 아, 또 이제 뭐 살려 들어왔습니다. 네. 드리블한 이후에 버텨나프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프라티. 네, 맞습니다. 그 이자야키 색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조합이에요. 야, 잘 살려주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도박 선수 철거리가 안 될 때까지는 제타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네. 첫턴잘 넘어갔죠. 자, 그렇습니다. 베르나르 선수가 잘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쿨로라와 함께 동학을 잡아냈고 시작 분위기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그로가 끌리는 사이에 본대 쪽의 자원이 비었을 때 그럼 그렇죠.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푸나틱이 의도한 대로 잘 안됐고요. 잠시! 아, 첫날이니까 네. 네, 여기서 그냥 개막전 경기에서 다 읽어 네, 저희가 해결한 다음에 이어서는 좀 완벽하게 저희가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 디비전 쪽에 사운드 이슈 같기는 한데 뭐 장비 이슈에서도 딱 봐도 사운드 이슈 같거든요. 네. 아까 보니까 프로나 선수가 살짝 이제 그 헤드셋 왼쪽 그 이거 맞아요. 뭐라 그러죠? 귓볼이라 그러나요? 이거 예. 정확한 그쪽 용어를 몰라 가지고 뭐 귀마개 뭐 이런 느낌이죠. 에이, 예. 그쪽 가리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마이크와 헤드셋 뭐 듣는 사운드의 좀 문제인지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빨리 해결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경기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때 경기랑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오늘 이재곤 선수 폼도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앞에서 보니까 들어오는 거 쳐내고 이재곤 선수를 살려주는 게 저 조합이 맞아요. 쉬운 조합의 형태는 아닌데 맞습니다. 준비 진짜 많이 해온 것 같거든요. 프라티. 조합 차이가 좀 아주 컸었죠. 네. 네 아무래도 동학 선수가 원래 레킹볼 장인으로 소위 뜬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전에 전술은 사실 경기 준비가 다시 됐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분위기는 제타 디비전이 좋아요. 네. 결국에는 도각에서 힐벨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어그로가 끌렸을 때 나머지가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좀 없긴 하거든요. 맞아, 제타 턴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쪽에서 깎고 있는 체크메이트입니다. 자, 바물까지는 품으로 잘 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루시 물어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타가 다 쳐내면서 베르나르가 네. 다 묶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쿨로라 뒤로 빠지고 계속해서 펄스까지도 노려주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수비모드로 전환해버린 베르나르라서 예. 펄스 이득도 좀 얼어붙고 결국에 지뢰 맞추고 큰 다음에 가야죠. 자, 동학이 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땅은 좁혀놨고 아, 펄스 먹었어요. 아니, 베르나르 펄스 그냥 먹어버렸어요, 먹방. 네. 이거 그냥 다음 턴에 나노로 가야 될 것 같은 프라틱이긴 하거든요. 예. 선택지가 나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에코대장! 나노! 오! 와! 와, 체크메이트! 나노가 이거 방어도 잘 됐어요. 네. 근접하고 순식간에 판도를 바꿔버리는 체크메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파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첫 템포로 가가지고 내가 한번 따르겠다 이런 것 같은데 네. 그 불을 프라틱 잘 찔렀죠. 자, 이러면 거점을 한번 빼앗아 오면서 저 프라틱도 한번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제타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상대편에 나도도 뺐고 본인들이 여개 정도로 그냥 프라틱을 올리면서 간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턴에 그냥 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거점을 수송하려는 상대를 돌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을 들어가주는 제타 디비전인데 궁극기는 다소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푸나틱은 상대 공격 보기 전에 이득을 봐야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점점에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포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와! 야, 암탈! 시너지 보세요. 네. 템포가 너무 빨라가지고 딜라인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복제템포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뚫어버리겠습니다, 제타 디비전. 제타가 수비의 제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비도 템포가 엄청 빨라졌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좀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던 제타가 네. 오늘 선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까 인터뷰에서 이재곤 선수가 너네 느리잖아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제타였는데 네. 엄청 빨라요 지금요. 그 속도를 프라틱이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픽이 아나 대신에 킹구가 됐죠. 오! 나이프! 오!
와 잘했어 이거 한타까지 더 이거 기력 차이 좀 납니다. 네. 거기다가 알파에서 킬 공제를 하는 바람에 딜이 좀 부족한 상태의 제타팀 비전이었죠. 그렇죠. 여기라도 뭐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알파이 상황 봐서는 채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진입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전멸 다시 한번 빼앗아 오고 있는 프라틱입니다. 이제는 복제도 다 끝나버렸고 공항이 어그로끄는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끌렸죠. 여우기를 한 번에 들어와가지고 거점에 압박 주는 거를 제타는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렇지요. 자 레키포 지뢰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는 아까랑 달라요. 프라틱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난전 유도하고 여우기 잘 끌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우기를 시간 벌어주고 있고요. 여우기 깔아놨습니다. 핀! 지뢰반 오! 잘 한번 끌렸는데요? 오 그렇네요. 잘 되고 있어요. 예. 자 이러면은 결국에는 아니 트레이 잡힌 거 좀 큽니다. 헤드를 여기서 때려버렸습니다. 네, 이게 트레이 잡혔다는 건 턴치에 힘이 빠진다는 거라서 도망만 쳐내게 되면 제타이 공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래서 프로라 선수가 규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대로 첫 번째 라운드는 제타이 드롭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아 부족해지고 있는 프라틱이에요. 네 쐐기의 비트죠. 그렇죠. 마무리 치면서 제타 디비전이 초반의 유리함을 결국 잘 지켜냅니다. 네, 여러 번의 한타에서 제타가 일단 빠르게 거점을 올리는 장면들이 나왔었고 예. 그리고 프나틱이 그걸 좀 뒤집을 만한 인상적인 장면들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 초반에 좀 퍼센트를 많이 줬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유가 제타한테 있었죠. 좀 경기력이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는 제타 디비전 같은데요. 네. 제타면 저도 모르게 뭔가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죠. 뭐 시그마라든가 혹은 뭔가 나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린 다 받아칠 수 있어. 너희의 것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진짜 이 올라와 있는 메이픽이 정말 상징과도 같은 그런 아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네. 자 그랬었는데 자 이번에는 확실히 제타 디비전 속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럼 프라틱은 어떻게 해줘야 좋을까요? 프라틱은 일단 그 지원가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앞에서 나왔던 조합 자체가 좀 유니크하긴 했거든요. 본인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조합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기바의 조합입니다. 자 루박 가지고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면 디바가 좀 뜰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놓았었죠 디바가. 네. 오 자 바이올린 위기. 가다두고. 결국에는 길어지는 유지력 싸움을 갔었을 때 루시우와 바티스트의 체급으로 버티고 시메트라로 진영을 막고 풀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자, 거점만 먼저 박으면 그래도 들긴 괜찮습니다. 오 그리고 시메트라가 굉장히 좀 좋은 전략으로 현재까지 좀 보이는데요. 네. 제타는 이거 어! 예. 오! 베르나르! 근데 빈격도 넘길 것 같아요. 잘 들렸습니다. 네, 우리 살아서 던졌고 네. 이거 지원가 공이 빠르거든요, 전사가. 예. 결국엔 여기서 지원가 공을 모으고 갈 거예요. 거점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거점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네. 여우길 벌써 채웠고 역시 궁극기 1등은 바이올렛! 자칫 잘못하면 거점 찍어먹으면 끝날 수 있어요. 체크메이트 궁극기 진짜 중요합니다. 아, 불사장제 빠졌습니다. 위기입니다. 두보라, 두보라, 두보라! 두보라, 가운데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위용 두보라인데 네. 이게 우리 살아서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말이죠. 아, 두보라가 이제 하나도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점유율을 17%까지 간 거? 네. 이거 좀 아쉬운데요? 잠깐 그 발 담가보고 끝난 거죠. 맞아, 이게 맛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틱 입장에서도 광자방벽이랑 루시우의 비트까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 전에 네. 너무 제타가 잘 찔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침묵 상태에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광자방벽으로 딜각 맞고 강제로 동강으로 찔러 넣으면서 이즈군의 비트까지만 갈 수 있으면 예. 충분히 플라틱도 이번 상태는 좋습니다. 플로어가 좋아요. 그 중심에 나이트가 있습니다. 네. 길 열어주고 길 가르겠죠? 광자방벽 가르고 너네가 와라. 들어와. 자, 얘기해줍니다. 네, 포인팅 자체가 제타가 세기 때문에 네. 이거는 힘의 우위를 봐야 됩니다. 자, 복지에 있는 알파이고요. 변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콤보틱스 때문에 터치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제타긴 하거든요. 오! 체크메이트! 녹여버렸어요. 네. 와, 근데 이거 되게 싸게 밀긴 했거든요. 거의 뭐 아무런 뭐 많은 걸 누를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비트가 남은 게 확실히 네. 큽니다. 자, 비트를 카드 카운터가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다시 빼앗은 프라틱입니다. 네, 이러면은 플로라의 눈보라가 좀 중요한 턴이 됐죠. 예. 네, 프라틱 입장에서 네. 그럼 나이트 선수가 색깔이 동기를 통해서 좀 눈보라를 흘릴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프라틱이 화끈한 모습 보여주면서 네. 상대적 팔이 짧은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잘 활용해 주는군요. 자, 이러면 거점 압박을 주는 제타와 네. 프라틱은 그거를 한번 주고 어떻게 갈 거냐, 그러니까 홀딩을 누가 할 거냐를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거점에서 눈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피를 빠진 눈보라가서 좀 위험한 걸 위기!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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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리긴 했어요. 하지만 비트! 어제 베르나르 궁이랑 비트가 너무 잘 올라가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니 급했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는 제파입니다. 자, 우리 4포로 시간 봅니다! 네. 아,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가면 아, 이거는... 근데 체크메이트 바꿔라! 지금 나이프 나두고 아주 궁합이에요. 네. 체크메이트가 가서 좀 위험할 뻔했는데 나이프가 예. 다 때려잡았어요. 그러면서 눈보라가 꽂혀버렸습니다. 체크메이트 네.
이게 결국에는 플로라가 눈보라를 던지고 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예. 거기다 푸나틱이 거점도 지켜서 편안하게 갔어요. 홍현승 선수 얘기대로요. 이재곤 선수의 비트가 뭔가 보험으로 있었고 네. 이것을 필두로 여유있게 막아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눈보라를 드리블로 흘리고 예. 그다음에 여기까지 잘 되는 채타가 아! 근데 핀이 잡히면! 아 이런 규칙 아 끝나겠는데요! 뒷라인을 먼저 잡는 손템포 너무 좋았죠? 와 속도 빠릅니다 푸나틱! 거점에 눈보라 꽂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끝났어요. 자 베르나르 선수도 이거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빙벽치 준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문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자 연막 종료 끝났다 얘기해주면서 한 점 따라갑니다. 결계는 팀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한타를 잠깐 찍어 먹어보고 끝나긴 했지만 예. 거기에서 상대 지원공을 뺐다 보니까 이득을 챙기는 그림들이 푸나틱 좀 나왔던 게 흐름에 되게 좋았죠. 그렇죠. 네. 자 그만큼 푸나틱 또한 이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하군요. 네 이게 디바가 확실히 체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사람 기록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데요? 맞죠. 네, 확실히 팀합이 굉장했습니다. 네. 시메트라가 이렇게나 좋은 영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프 선수의 캐리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고요. 맞습니다. 약간 옛날에 그 러쉬에 같이 쓰던 탱커들 대신에 디바가 체급이 좋으니까 같이 쓰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예. 커버가 되네요. 맞습니다. 자, 빠르게 시메트라와 함께 순간 이동기 타고 갑니다. 자, 우리사를 넣고 아까랑 같은 형태의 그림이긴 한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제타가 길게 끌리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베르나르 선수 팀원도 잘 밀고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기도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체크메이트가 메이고 나이프가 심해라서 네. 이거는 플로라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담이 좀 되게 많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근접은 플라틱이 확실히 훨씬 더 강하고요. 네. 중장거리에서는 핀과 알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야 돼요. 아, 결국 밟아야 되니까. 네. 자, 한번 얘 들어와 줍니다. 자, 부스터 없는 턴에 잘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베르나르. 그렇죠. 부상치로 버텨주고 있는 플라틱이고요. 주타가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네. 오, 주타. 그래, 밀어줍니다. 진영두께. 오! 바이올레? 어, 근데 진영두께 잘했다. 예! 스펜스로가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어차피 주시력은 서로 꺾어버린 상태라서 우리사의 체급으로 밀고 있는 듯하고요. 예. 지금 동학의 맥크가 터뜨리면서 초반 흐름은 제타입니다. 네. 아마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상대 나오는 거 양각을 때리면 트레가 흔들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가 강제로 스웨처를 들어가가지고 상대를 꺾는 네. 그 구도에서 이자야키가 생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베르나르 선수의 이 선풍기 턴 네. 소외창 턴을 견디나 못 견디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그마가 됐는데 예. 시그마로 견뎌줄 수 있느냐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조합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자, 플로라 벌써 몇 번째는 거의 다 채워놓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약팀의 조합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약간 컬러가 반대가 됐는데요. 자, 역행 빠졌고 자, 플로라 위기 힐! 아! 부족이 안 나왔어요. 와! 그러면 버티는 걸로 가야 되겠다. 네. 자, 이제 플로라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알파이 복제는 기회인가요? 자, 이제 역시 사용이 있고요. 어이, 부족이라 갈 뻔했는데 예, 잘 지켰어요. 선수 비트가 진심 보입니다. 여기 이거 복제가 있기 때문에 복제도 못 견디고 풀어나올 때까지 끝까지 신탄입니다. 맞습니다. 네. 펄스. 와! 찬! 와! 벤다른 계속해서 버팁니다. 야, 거기에 복제 누보라까지. 이야, 센스 보세요. 제타 딥이죠. 네. 아, 근데 이거 벤다르가 체크메이트 추창 맞춰가지고 그렇게 너무 컸어요. 이게 누보라까지 올라갔을 때 볼때 불리할 뻔했는데 네. 오히려 복제 누보라를 올리고 체크메이트 누보라까지 너무 컸습니다. 맞습니다. 류재훈과 더불어 베르나르 선수 최고의 아. 어떻게 오버워치 고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쵸. 에이펙스 1 첫 시즌 나온 선수 아니에요? 야 벌써 아, 대단합니다. 횟수로 9년차 그렇죠. 베르나르 25세가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여차예요. 그렇죠. 그래 나이프 1유명 아, 너는 여차하면은 그냥 대제창 네. 못 박아서 되고 되고요. 하지만 프라티 이번 턴 이겨내야 됩니다. 네. 도착! 유가체는 많은데 예. 거점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형국이라서요. 한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프라티. 네. 방사람대우는 제각 쪼개고 거점 패스 갑니다. 그쵸 발자 그리고 내려와 내려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눈보라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이거는 거점 안 오면 우리가 먹는다라는 마인드라서 프라틱의 의도대로 됐고요. 그렇지 이게 바로 방자 방격이죠. 네. 제타는 오히려 급하게 갈 필요 없이 쌓고 가도 되거든요 이거. 여우길? 네 여우길로 한 번에 뚫어도 되는 거라 네. 좀 시간을 쓸 것 같아요. 자 격타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는 바이올렛입니다. 자 포킹하면서 카드 한 장 한 장 모으자. 괜히 들어갔다가 못 되면 예. 뒤만 더 탑니다. 오! 오! 핀! 이러면 이자야 키 위험해요? 어? 아! 실로가 나가면 어떻게 견딥니까 이걸요? 오늘 핀 장난 아닌데요? 최근에 핀 포즈가 예. 왜 그 위에 뜬까지 찍었어요? 우와 경기 예술입니다. 네
이거 그대로 끝나겠는데요. 조합 자체가 비비닝에 너무 느려가지고 시메트나 아니면은 이거 예. 빠르게 못와가지고 그 속도 자체가 많이 느립니다. 네, 체크메이트도 늦게 잡히고 버였거든요. 빨리 거점이에요. 아, 밟긴 맞는데 그 다음에 느려요 다. 그렇죠. 루시가 밟았습니다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스타 팀도 오늘 속도전 그리고 확실히 뭔가 든든한 모습의 탱커. 네. 그리고 오늘 핀 선수가 5대5 대치 상황에서 혼자서 계속해서 그냥 보호법식 킬을 여러 차례 좀 만들어줍니다. 그쵸. 핀 선수도 사실 제나타 외에 나머지 픽들이 아킬레스 건이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23시즌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오늘 골고루 활약성이 좀 돋보입니다. 키리코 활약도 좋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환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 우리 제타 선수들의 모습이고 네. 아, 또 팬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경기 보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멋진 경기에 좀 감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추억의 유니폼들도 보이고 어? 어딨죠? 저기 어디요? 위에 그 파란색 그 유니폼. 어, 어 그러네요. 지금 네. 루나틱이에요, 설마? 정말 저분도 연차가 좀 쌓이셨군요. 그거 혹시 루나틱 맞아요? 어, 이 류제 형물 이렇게 마크 있는데 네. 오, 대단합니다. 아, 진짜 찐팬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타 디비전의 멋진 첫 번째 경기를 여러분 함께 보셨고요. 자, 이렇게 좀 푸나틱은 좀 아쉽게 상황이 되면서 한 점 따라갔습니다만 팔이 짧은 그런 리치가 짧은 조합이었었잖아요. 네. 결국 장점이 덜 드러났네요. 이게 좀 의외인 게 오히려 푸나틱스럽게 그 제타가 했고요. 네. 제타가 푸나틱스럽게 했어요. 완전히 서로 반대 느낌으로 게임했거든요. 그렇죠. 푸나틱이 아예 그냥 본인들이 좀 더 루밥같이 유지력 좋은 조합들을 하고 네. 제타가 오히려 좀 더 날렌 들어가야 되는 형태의 조합을 해서 네.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저희도 보면서 와 이렇게나 팀 컬러를 조금 바꿔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고요. 알파이 선수는 뭐 역시나 뭐 알파이답습니다. 네. 계속 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툭툭 쳐주는 이런 역할인 거잖아요. 알파이 선수가 이제 트레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네. 리그에서 그 가장 돋보였을 때는 사실 에코였어요. 그렇죠. 단언컨대 예. 에코였었죠. 맞습니다. 언제나처럼 왕의 길 탁 A 거점일 때 알파이의 에코라면 예. 예. 모든 것을 뚫어냈었거든요. 그때 자 한창 폼 좋았을 때 광선 집중으로 그냥 다 긁어버리던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도 예. 꽤 나왔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트에서 확실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고요. 반면 푸나틱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아쉬운 이런 또 결과를 맞이했다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이 이 세트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진짜 이게 팀들이 생각이 정말 많았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맨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아나브리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디바가 체감해줄까 디바를 넣고 디바랑 같이 유지력 조합까지 나오는 정말 진짜 단기간에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걸 그렇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아직 시작이긴 합니다만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세트는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제타 디비전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세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세트 제타 디비전 앞 경기처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번 경기 희성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바로 데뷔군요. 와 그리고 조언까지 아끼지 않고 있는 저 베르나르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맵을 좀 봐야겠죠. 맵이랑 네. 모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윈스턴 쪽은 좀 쓸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팀의 코칭 스태프들이 하나하나 세팅까지 해주면서 우리 선수분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네요. 네, 전술을 조금 더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인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템퍼러를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맞습니다. 속도감도 좀 더 생겼고요. 예.
자, 반면 프라틱은 변화를 주게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네. 프라틱 입장에서 되게 진짜 조합적으로 스펙트럼이 엄청 넓게 준비한 건 맞는데 네. 카드 하나가 좀 떴던 것도 있어서 그렇죠. 메인 플랜이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다이브도 가능하긴 하지만 아까 들었던 그 디바의 루바 형태도 나쁘진 않았어가지고 예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준비된 두 번째 선수가 바로 도라도가 되겠습니다. 어 도라도면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도라도라서 아마 희생 선수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디바냐 아니면 윈스턴이냐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지요. 네. 자 그래서 희성 선수가 최근 확실히 높은 랭킹까지 차지하면서 물론 뭐 랭킹이 다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멋진 무대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는 꿈을 얼마나 많이 꿨겠습니까? 그쵸. 이제 보여줄 그런 차례예요. 맞습니다. 일단 맵 선택으로 봤을 때는 아나브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도라도 자체가 루시우스기 좀 애매하고 키리코도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프나틱이 주저앉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나틱의 반격이 필요한 시점에서 네. 프나틱의 조합은 뭐 디바도 사용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늘 레킹볼까지 기용을 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선택을 해줬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경기 추천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윈스턴 베이스로 해서 예. 스캔 하나 넣고 그냥 되게 클래식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앞에서도 아나를 한번 쓰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계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식의 본인들에게 맞는 옷을 입고 경기 승리하면서 본인들이 연습한 것이 옳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또 선수들이 더 담백을 잘하는 거죠. 네. 반대로 제타는 요거 넘어가면 오늘 경기 흐름 본인들한테 올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루시우가 들어간 조합들끼리의 대결에서는 본인들이 승리 판정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요거만 참전하는 마인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재건 선수 인기 많아요. 아 그렇죠. 오버워치 보러 가죠. 옵챔스 보러 오고 일요일까지도 대한극장 오셔가지고 요거 그거군요. 그 카카오톡으로 예. 하는 그거군요. 요즘 뭐 MG한 거예요? 예. 역시 우리 홍여사 20대인가요? 아직 이제 3입니다. 아 3됐어요 올해? 예, 저도 만으로 만으로입니다 다행히. 예. 아 그렇죠. 예. 만으로 20대? 예, 예. 예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재곤 선수 이렇게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또 승리하는 모습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또 본인의 각오로 남다른 시즌이라서 네. 오늘 움직임은 되게 좋아서 아마 더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를 또 세트를 따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재곤 선수 입장에서도 오늘 결연한 각오를 인터뷰를 통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 BCG 너무 힘들다. 옵챔스 매일 해라. 네 맞습니다. 시즌이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막 길게 좀 가진 않다 보니까 네. 앞으로 계속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작진들이 열심히 또 생각 강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 플랜을 또 이제 사전에 짜놓고 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간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더욱더 많은 또 양질의 오버워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도록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 선수들 준비는 얼추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희성 선수가 이 무대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이거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타에서 치르는 첫 번째 경기니까 제타에 과연 어떤 그 느낌의 색깔을 본인이 좀 입혀줄 수 있는가도 되게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네. 최근에 탱커의 책임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고 탱커가 조합의 결을 좀 결정해주는 느낌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이번 세트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꺼내서 또 팬 여러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그런 경기를 선사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 체크메이트 선수도 예, 뭐 할 때 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 경기 더더욱 그런 캐리력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앞에서 뭐 메이로 좋은 모습들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예. 팩트는 오버워치가 건강해진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제 밸런스 패치가 주기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픽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대회도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투트맨즈 경기 준비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한층 여유로워진 제타 디비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승리를 해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 프나틱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네, 의도대로 일단 그 맵의 선택과 진행은 됐습니다. 그렇죠. 보여줘야죠 프나틱은요. 맞습니다. 아 이제 2대0이 되면 0대2가 되면 이거 따라가는 거 역수입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만큼 이번 세트 얼마나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경기 준비됐습니다. 2세트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2세트입니다! 자, 제타 디비전 이번 시즌만큼은 결승을 바라보고 왔다. 네. 이런 결연한 의지 보였었고, 자, 근데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을 이번 경기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푸나틱한테는 아마 이 맵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코어적으로도 스코어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만, 예. 이게 판자기상 봤을 때 만약에 도라도를 잡아낸다고 한다면은 밀기까지도 잡아낼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루나사피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루나사피에서 아나브리를 쓸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내주게 된다면 남아있는 맵들 다 템포가 빨라서 루시우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쳐내는 것이 중요한 푸나틱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자에키 선수 아나로 팀원을 든든하게 받쳐주겠습니다. 스캔 하나 넣고 아나브리 이러면 자리 천천히 밀어내면서 힐백 변수 아니면은 애쉬의 숲 변수 그거 아니면 땅 따먹기죠. 그렇죠. 그 점진적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합니다. 수정 입장에서요. 네. 근데 초반 움직임 자체는 네. 푸나틱이 되게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영역사 다툼에서 슬슬 밀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요. 와! 이거 큰데요? 풀의 잡고 진짜 크죠? 매우 큰데요? 네. 이게 희성 선수가 영역 컨트롤을 하고 트레가 홀딩도 책임져줘야 되는데 예. 이러면 화물 유지가 안 돼요. 트레이서가 원래 이거 귀찮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네. 이게 위치가 너무 약간 보완인데 예, 어어. 아, 이게 자리가 나버려서 한 네. 번에 갑니다. 균열도 크게 났습니다. 네. 체크메이트가 지금 폼 되게 좋은데요. 맞아요. 아이파이 선수가 방금 킬을 내주긴 했습니다. 스킬 빠진 걸 잡은 거라서 네. 원래 할 거 다 했죠? 네, 이거 쭉쭉 가거든. 한 번에 가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끈한 모습 보여주면서 초반 기세를 푸나틱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약간 그 이제 서로 도라도 안에서의 플랜의 공기를 그러니까 기운을 한번 주고받았는데 맞아요. 푸나틱의 기세가 좀 잘 보였죠. 맞습니다. 자, 이제 1점 가져간 상태에서 공세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공격 타이밍에는 위치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조선 이게 싸움이 이건 거의 기본적인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에 오우! 모습만 그냥 드러내면 나이프게 한 번씩 맞습니다. 동학 선수가 살짝살짝씩 맞아주면서 네. 나노턴을 당기고 있어요. 넌 강해졌다. 자, 이렇게 나눠주고 밀어냈고 네, 자, 돌이켰으니 좋았습니다. 이거 잘 받았어요. 이러면은 턴 교환이 되고 이거 체크메이트가 호응 기다리는 거거든요. 나노턴에 동학아 뛰어라 같이 가자 에요. 라는 생각. 네. 자, 나노 여차면 죽이라. 오! 이제 다음 턴에 뛰겠죠. 근데 그 전에 디드라인을 흔드는 게 예. 이거 이러면 살짝 뿌였죠? 맞습니다. 시간을 잘 벌어주고 나눠받았습니다. 도망! 여기도 잘 받았어요. 예. 자,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자리를 밀어냈다는 거고 원시에서는 있기 때문에 한 턴 더 이길 겁니다! 밥까지 강수를 둡니다! 네, 수고초. 자, 잘 맞췄고 원시에서는 시간 버팁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노톤의 제타가 이 정도 좋았고 자리를 밀어내는 것보다도 플라틱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알파이! 이거 큽니다! 와, 그러나 투명적으로 이자이카 캐리라는 바람에 예. 좀 더 이어갈 만한 흐름입니다, 이거는요. 게다가 집결까지 들고 있는 이재곤이에요. 네, 이게 희성 선수가 안 잡고 원시분도 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예. 자리를 너무 많이 내준 제타 디비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화물을 나름 좀 멈춰주었습니다만 다시 밀립니다. 네, 이거 그냥 알파이가 생존한 이후에 희성 오면 같이 해야 돼요. 잡히면 더 밀립니다. 아, 잡혔어요! 이러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좀 다소 애매해지는군요. 체크메이트가 아까부터 스트레스 싸움을 안 찍거든요. 오히려 이겨줍니다. 네. 자, 퍼스트. 자, 아나기를 뿌립니다. 체크메이트. 이재곤이 이거는 와 집결도 아끼고 잘 유지를 해가지고요. 밥 터뜨리고 집결로 들어가면서 한 번에 가겠는데요, 진짜로요. 네, 그 플랜을 지금 확실하게 좀 준비해왔습니다. 네. 체크메이트를 끊기 위해서 갑니다. 원시의 문으로 체크메이트가 그냥 빼버렸어요, 지금요. 이거 잡겠죠? 잡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제타가 이거는 두 대 태워서 막았는데 예. 푸나틱이 빼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이렇게 괴멸시키는 것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잘 잡았고요. 그러니까 푸나틱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턴에 나노만 아까처럼 이재곤의 집결과 돌이켓으로 막아내면 네. 이거 갈 수 있는 구속이긴 해요. 와, 다시 한번 업버스 타이밍 들어가서 네. 6점을 꽤나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거고 실제로 좋은 구속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턴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조합은 철저히 기본기 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타가 다음에 막을 때 나노 1밴으로 막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아까처럼 푸나틱이 흘리게 되면 직결의 나노로 이어져서 한 번에 그냥 이건 2점 사이즈거든요. 2분 때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왜요? 어떤 일인지 예. 예.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디오니 소스 정말 진짜 예. 아, 좀 아쉽게도 포즈가 걸렸는데요.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같은 이슈인지 저희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어떤 이슈인지 저희에게 들어온다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학 선수 쪽이군요. 이번에도 약간 예. 그 헤드셋 장비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타가 아니에요. 네. 아 마이크 이슈라고 합니다. 마이크는 섬세해서 무조건 예,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소리가 안 들리면 게임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 저희도 지금 제가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홍현승 해설의 목소리가 일로 안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아, 그렇죠. 비슷한 예. 거죠. 저희끼리 안 들리면 큰일 나죠. 예 맞아요. 답도 없다 보니까.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예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동학 선수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원활하게 다시 한번 또 진행 체크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서로 이제 윈트 아브 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브리핑이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동학 선수 또 팀원들과 좀 콜 사인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희성 선수도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에서 제타 디비전 데뷔전이잖아요. 그죠. 그랬었는데 초반에 첫 번째 거점 쭉 밀리면서 좀 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거점에서 활약은 상당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번까지 막아내면 제타도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알파이 선수 그림도 너무 귀엽게 잘 그려주셨네요. 와. 네. 밑에 엄청나게 더 있었군요. 맞아요. 빅토리. 올드 오션의 파도 100km부터 시작한다. 네, 네 100km 끝내주죠. 그렇죠. 백희 선수 또 이제 한 에코 하는 선수라서 예, 예. 또 왜요? 둘이 또 같은 팀이었잖아요. 알파이 백희. 아 옛날에 그렇죠. 그 TDI에서도 같이 뛰던 선수라서 아, 그렇죠. 예. 그런 인연이 있군요. 맞습니다. 아, 또 류지 형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보여줄 거 많은 그런 날이고요. 경기 준비 다시 됐습니다. 경기로 함께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프라티 턴인 거예요. 네, 집결 있고 요게 흘려지면 이제 사이클이 다 뒤집히기 때문에 예. 프라티 입장에서 이거를 진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 놓치면 또 이제 시간 또 1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버워치 정말 인생 같은 거 기회를 놓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인생 날아가는 겁니다. 와! 그냥 누가 버렸어요? 이거 좀 큰데요? 네. 이러면 실성도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자 이러면은 편하게 2층 누워서 플라틱이 자원 아끼고 하는 흐름입니다. 네. 이게 직결이 안 빠지고 여기를 이걸로 태워먹는 거는 너무 좋죠. 우와 우와 이 공격성 뭐예요? 네 부치기 직결의 원시의 무드가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네 킬을 만들기 위한 원시의 무드였습니다. 네. 와 이게 이거는 제타 입장에서 빼달라는 액션이라 맞습니다. 바이올렛 걸프는 도박이 터진 거예요. 그다음에 희성 원시 분들 채웠습니다. 이거 막나요. 그리고 막히면 프라틱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잘 막아주는 거 누가 나오겠습니다. 왜 포스트를 많이 쓰는 턴인데 이게 막혔어요. 오 이거 제타 디비전이 나노 타이밍과 집결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윈슨이 뛰어들어갔다가 윈슨이 터지는 바람에 부시기가 안 된 거지. 그렇죠. 맞죠. 근데 이러면 진짜 묘해져요. 왜냐면 진짜 정말 제타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프라틱이 확실한 전략에서 모든 카드를 다 태웠는데 이걸 못 밀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제타 혼자 오버워치 못할 겁니다. 맞습니다. 콜로라가 밥불로 와서 6대5 만들고 그거 그렇죠. 이래 버리면은 이제는 추가 시간이에요. 집결도 없는데 이 밥을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다시 한번 뛰어들고 있고 동합 위기 완 잘라 들어가기가 이제 제타가 안 좋아가 되거든요.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비 측이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꿰차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은 잡을 한번 소모시킨 다음에 지옥과 극사함까지 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체크메이트가 하나 해야 돼. 체크메이트밖에 없는 건가요? 알파이를 찍는 건가? 시청한테 펄스로 지던가 딜라인을 암탈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밥까지 아끼면서 시간을 태워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시간 이제 39초 들어가야 됩니다. 그 펄스는 옵니다. 저 펄스로 끝내는 거 아니면은 체크메 딜라인 뽑아야 돼요. 예 체크메이트가 뭔가 해줘야겠죠? 자 과연 네 갑니다. 틀에 가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파이 그리고 좀 더 봐야 돼요. 체크메이트로 하고 체크메이트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잡았고 이러면 알파이가 하지만 둘. 자 이게 이재곤이 남아있기 때문에 딜라인 교환군으로 가게 되면 프라틱 할만해요. 나도 딜라인을 끊어줬습니다. 네. 프라틱 이재곤만 살려줘. 예. 하지만 근데 여기를 선택을 했네요. 제타가 그렇죠. 그래서 화물을 아직까지 밀면서 원시부터 누르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도가 되게 되면 예. 소리 가까운 제타라서 예. 프라틱이 지심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재곤이 도리끼리 잡아서 집게 올렸습니다. 집게 올렸어요. 플로라가 밥을 남기고 갔어요. 아 이 밥이 큰가요? 네 한 명이 갔지만 5대5입니다 맞습니다. 리키드 미디고요. 아 힘이 빠져요. 결국 플라틱의 이 기분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빌 수가 없게 되면서 화물은 이 자리에서 멈춥니다. 아, 그 2분 40초대에 갖고 있던 카드 3장 예. 그걸로 밀어냈어야 되는 건데 제타가 그때 너무 잘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타가 원하는 대로 푸나틱이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알파이도 마지막에 상대 뒤를 답대로 잡는 기염을 토해가지고 네. 트레 싸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크메이트 선수가 오히려 먼저 킬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네. 결국 이번 경기에서 제타 디비전 이긴다면 알파이 킬입니다. 네. 아, 이게 스마트 입장에서 정확히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템포를 잡고 먼저 가기 전에 트레 가면 치명상이 떴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한 박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자, 갈수록 흐름 제타 디비전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을 때 극단적인 승부를 던지는 것이 아주 멋지게 제대로 들어갔군요. 네. 확실히 이게 방어구 패치가 되고 난 이후에 방어구 네. 이하로 체력이 내려갔을 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냥 캐릭터가 터져버리는 그림들이 나오는 게 그렇죠. 견적제기가 옛날보다 힘들어요. 네. 시감도 있기 때문에 아나브리 윈스턴의 유지력이 정말 그 저희가 오버워치리그 마지막 시즌에 봤던 그때와 달라서 맞아요. 선수들이 견적 잘못째만 한 번에 터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인터뷰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탱커는 참 실수할 때 잘 못해 보인다. 고달프죠. 예. 예. 저희가 잘 보다듬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동학 선수 다시 한번 윈선 수비하고 체크메이트 선수가 파라를 빌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너네 트레로 뭐 할 거지 해서 아예 그냥 카운터격 느낌으로 나이프 프로라 붙고 파라까지 준비했는데 네. 알파이가 그런 위도를 쏴보고 에코 같은 거 해놨거든요. 맞습니다. 오! 해서 먹고 자, 빠집니다. 아, 이거 체크메이트 선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알파이한테 카운터 당하겠지만 유리중이 피해서 아나브리만 눌러주는 방향이 좋아보여요. 그렇죠. 다이아멘 던지고 자리선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이프 선수요. 이게 뒷라인만 죽어줘도 빌드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어핀. 그쵸. 제대로 물렸죠. 네. 힐맨까지. 다도 할 거 다 했죠. 그렇죠. 이미 할 거 다 했죠. 네. 자, 이렇게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요충지를 지금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프라트입니다. 결국에는 플로라가 히트스캔 포기하고 이거는 한 번에 다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연계로 그냥 딜라인 보완을 내자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 다이아멘트 정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자리 잘 지켜주는 이재훈이고요. 기성이 원점프로 공간 잘 밀어줬거든요. 투점프까지 써서 잘 붙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자, 기성 잘 제거하고 제타 님이 다시 한번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타가 좋아요. 예. 잘 열었어요, 여기까지. 길을 좀 잘 밀어줬군요. 네. 그러니까 기성 선수의 점프 세계와 반벽 하나로 네. 여기를 되게 잘 밀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잡아낸 것처럼 네. 자, 밀어내고 있습니다. 넌 강해졌다. 나도 봐라! 범인 와! 와, 한 방에 한 방! 와! 정타! 야, 정타! 와! 와!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쉬웁니다. 네. 와, 멋지네요. 제타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어차피 승패턴이 나눠 한번 쓴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눠로 가면 된다는 말인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좀 아깝죠. 이런 플레이 하고 나서 우리 선수분들은 이런 얘기할 수 있죠. 페어링.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자키 선수 입장에서는 나눠가 아깝지 않았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자, 그리고 궁극기는 거의 4개를 보여주고 있는 플라팅이라서 제타 디비전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 계속 플라팅이 긁을 거라 이런 식으로. 예. 파라 포와 재웠고 뒷라인 이겨주고 자, 이러면 근데 이건 2등인데요? 네. 플라팅 2등이에요. 왜냐면 지금 자, 공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한다. 알파이 더 써야 돼요. 더 써야 돼요. 그렇죠. 잘 맞습니다. 자, 봐야 돼요. 근데 와, 알파이 와, 교환비가 지금 플라팅이 좀 낮죠? 네, 이건 딜러가 잘했습니다. 제타 딜러가 해결했어요. 그렇죠. 1점까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요. 와, 난정이에요. 이게 나이프도 견적 보고 동학이랑 풀 맞춰서 지금 승부로 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정말 나노턴에 서로서로가 한 번씩 이득을 봅니다. 네, 플란틱 입장에서 고무적인 거는 어쨌든 예. 상대의 공을 다 빼면서 알파이 공격도만 남겨놨고 본인들은 조합을 선회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좀 시간을 말릴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 네, 정말 수많은 팀들이 1점, 2점 정도에서 물고 웃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네. 반대로 제타는 이번에 네. 2층 밀어낼 때 복제 밸류화만 살려야죠. 그렇죠. 이자야키 복제해가지고 뒷라인에 힐맨에 때려넣는다든가 아니면 더블 윈선 네. 같은 것들로 한 번에 밀어내는가 구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알파이라면 네, 항상 뭔가 좀 해냈었거든요. 나노 좋습니다. 하나 복제 힐맨! 그리고 하나! 우와, 이거 봐요. 우와! 근데 이거 뒷라인 공원 구도를 못 만들어가지고 네. 애매합니다.
빼지. 그럼 여기 위기. 아, 케어가 됐어요. 아, 근데 수비 라인이 좀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플라티 입장에서 정확히 들어올 걸 알아가지고 나노까지 줘가지고 암라인한테 예. 야, 진 라인 좀 잡아봐 이랬는데 제타가 도저히 막았어요 지금은요. 이거 어떡하죠? 나노가 가지에 밀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체크메이트라면 그래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핀이나 바이올렛이나 핀이나 둘 중에 하나를 좀 잡아줘야 예. 버텨볼 만할 것 같은데 아니면 파도가 너무 무섭거든요. 이제 이렇게 수면총이라던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경기에 굳혀질 것 같습니다. 나노 거의 다 왔습니다. 쓰기를 보낼 수 있는 나노가 거의 다 왔어요. 경기를 종결 짓는 핀의 나노인가요? 네. 어, 이거 화물 터치! 역속 7구! 자, 터치됐습니다! 인턴 가면 들어가요, 이거! 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2점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아, 근데 제타가 진짜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한 번의 교전을 너무 잘했어요. 예. 그 복제 밸류를 너무 완벽하게 잘 살렸고 살리고 난 이후에 돌아서 뒷라인을 살리는 바람에 예. 푸나팅이 원하는 대로 한타가 못됐습니다.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렇죠. 알파이 선수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뭔가. 역시. 게임을 그냥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에코는 예. 알파이가 또 증명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게임 자체를 상대 입장에서는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기도 했었고요. 또 오늘 핀 선수의 나노강아지 타이밍도 경기 내내 좀 캐리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어, 분위기 좋다 보니까 희성우 선수들 더 이제 좀 업시켜주는 그런 맞아요. 선수 액션도 있었고 제타 오늘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게 또 선수 키워주는 거죠. 네. 원래 안정적인 네 명이서 신입 한 명이 들어오면 이렇게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들 경험치가 좀 쌓였잖아요. 네. 연차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는데 그렇죠. 그들도 언젠가는 어느 팀의 막내였거든요. 그때 맞죠, 또 이제 경험 있는 형들 옆에서 이렇게 우쭈쭈 해줬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뭔가 좋은 팀워크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우리는 만년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만년삼 찰진데요? 예. 예. 만년삼이 좀 팀 입장에 잘하는 거거든요. 아, 그죠. 예. 정말 잘하는 건데 예. 결승전에 그 맛을 못 보니까 좀 아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메달도 잘한 거긴 한데 예. 이왕이면은 더 위로 가고 싶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만큼 프라틱은 말 그대로 대위기입니다. 제타 디비전의 힘을 아직까지는 잘 받아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세트에서 과연 받아치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잠시 쉬고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3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장의 주인이 제타 디비전만 되고 있습니다. 네. 맵도 만약에 도라도를 예. 승리했다면 그렇죠. 푸시도 그러니까 밀기도 좀 바뀔 수 있었겠지만 예. 이게 도라도를 패배했기 때문에 콜로세오라는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나마 콜로세오가 패치 이후에 좀 달라진 맵이 되긴 했어요. 맞습니다. 포킹보다는 다이브 템포가 좀 괜찮은 맵이 됐기 때문에 네. 경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프라틱 입장에서도 한 번의 승리만 하게 되면 흐름을 좀 바꿔줄 수 있을 텐데 네. 아, 아무래도 제타 디비전에 지금 완성된 합이요.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각오도 좀 다른 것 같고 허언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반대로 포나틱 입장에서는 예. 네팔 때가 차라리 나은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차라리 속도전하자가 예. 나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고생하고 있는 포나틱의 입장이고요. 제타 디비전 입장에서는 우리 여기서 끝내버리겠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타 디비전도요, 신구의 밸런스가 끝내주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일단 이제 피어리스 선수 페어웰 뜨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다섯 명이야? 이러면 또 조합상 특정 맵에서 고생해? 그리고 만년삼이야?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 결국 오늘 그 보셨던 것들만 쭉 가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어디로 가도 이자야키, 어떤 길로 가도 이자야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아 맞죠? 그 얘기죠? 예. 아 좋습니다. 길은 세 개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다 가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그런 만큼 이제 승리만을 염원하는 팬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부끄러워서 함께 숨어있는 거 정말 보기 좋네요. 재밌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 준비가 되고 있고 확실히 이게 승부사는 어쩔 수 없는 게 패배하는 팀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아직은 좀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프라틱의 상황이 됐고요. 예. 자 반면 제타 디비전은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뭐 빠른 조합, 느린 조합, 무용으로 다 승리를 예. 거뒀기 때문에 여유가 넘칠 겁니다. 아, 지금 희성도 표정만 보더라도 봐요. 저게 어떻게 제타에서 오늘 처음 경기 뛰는 선수 표정입니까? 맞아요. 네. 정말 여유를 가운데다 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치가 넘치는 뭐 선수들 많잖아요. 네. 바이올렛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핀도 사실 솔직히 좀 오래됐고 네. 콜로라 선수도 데뷔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히 경험치가 확실히 좀 쌓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경험을 얘기하기에는 이제 그렇죠. 다들 오래됐죠. 자 준비된 경기에서 3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이 개막전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 프라틱은 아직 본인들이 준비된 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예. 조합을 봤을 때는 이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프라틱이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반면 일리아리와 아나는 아니죠. 그렇죠. 자, 루시우를 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루시우로 이소건만 하고 바로 바이올렛. 알파이도 트레. 그렇죠. 자, 이건 좀 더 빠르긴 해요. 제타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빌드업을 해놓긴 했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로봇 활성화되기 전에 자리 잡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가야죠. 그렇죠. 또 패치가 되면서 옆다리까지 열린 상황이라서 네. 트레이서의 활동 량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돌아도 재판이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예. 할 만했다라고 느껴가지고 여기 다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여줘야죠. 체크메이트가 한번 더 활약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데미지 조금 더 잘 넣어주기는 체크메이트고요. 누가 더 먼저 킬을 만들지 코너 위기였습니다. 트레 싸움 좋아요. 네. 하지만 케어 지금 플로라 위기. 이게 플로라만 낮아서 아 케어가 되는군요. 네 시선의 커버도 좋았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화물의 주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저 조합을 깨려면은 나나블리 라인에 힐벤이 좀 들어가야 돼서. 근데 플로라 계속 노려주는데 네. 뭔가 약간 좀 모자라. 그래도 플라틱이 화물은 챙겼어요. 맞습니다. 두 번의 힐벤 덕에 네. 로봇을 좀 밀어 넣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플로라의 반격 8m는 하지만. 앞선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알파이가 또! 네, 갈려서 갔어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나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제타가 편하죠? 맞습니다. 어째 그런데 김현정한테 잡혔죠? 나이스 방금 불! 차혁이 견적이 근데 제타가 애매하게 났는데요? 이게 살만한 타이밍 때보다 그냥 킬 교환이 나버려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밥 던지고 가서 밥이 다 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나노를 딱 줘가지고 희성을 살리고 이었으면 깔끔했을 만한 구도였는데 그렇죠. 호했어요 제타 입장에서. 좀 아끼면서 경기를 좀 하고 싶었나 욕심을 부리다가 좀 넘어진 느낌도 있고요. 네, 약간씩 어긋난 것 때문에 예. 손해 볼 그림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고작 15m입니다. 네. 동쪽에는 제타 디비전이 조금 더 우월하군요. 프라틱은 이제 여기서 갉아먹으면 돼요. 이게 동일한 조합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싸게 한번 한타를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제타가 좀 세요. 그래서 궁안에 눌렀거든요. 네. 이제 제타가 막 눌러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플로라가 그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궁을 눌렀는데 그냥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네. 플라틱. 어차피 우리 좀 잃었고 저 박입씨가 어차피 나중에 홀딩 되는 위치까지는 되니까. 예! 매워 미소를. 어? 기성? 아니 오늘 데뷔 뭐예요? 임팩트 이거 뭡니까? 근데 이건
있어. 서핑 출신인데. 와, 아 윈스턴 너무 맛있게 잘하는데요? 아주 신기하네요. 네. 이게 판을 만드는 윈스턴이 됐습니다. 거기다 이거 너무 싸게 밀었어요 지금. 이게 원래 예. 프나틱 입장에서 저 밥턴을 흘리고 홀딩한 다음에 딜라인 공 하나씩 태우면서 야고르지 공 하나씩 더 써야겠지 하면서 긁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오히려 미터 더 밀리고 본인들이 복구할때 써야 되는 공이 됐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싸게 밀어서 네. 자, 프나틱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나도 이승을 막아야 됩니다. 와, 딜라인 바이올렛. 와! 이걸 근접해도 제거요? 어? 옆에! 이거 심상치 않아요. 펄스까지 뚫으면 이거 진짜 난리 나. 그나마 역행 없는 게 다행입니다. 네. 자, 측면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뚫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네. 펄스! 와! 알파이! 비탕! 플라스 비탕! 야, 알파이! 초비탕! 난리 났어. 그 게임 이거 터졌거든요, 진짜. 야, 진짜 가파이, 황파이, 알파이 대단합니다. 네. 이게 라이프가 키를 내고 있긴 끝났는데 예. 자, 이거는 더 가면 안 되니까 원시임도 누르고 올리는 겁니다. 1점까지는 예측이 않았습니다. 네. 이런 도망. 좀 더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제타가 이거 그냥 적당히 홀딩하다 훅훅하면 돼요. 이게 포션 리스크예요. 네. 바이올렛 터졌으니까 나머지 위트 뺄 수 있는 라인을 홀딩하면서 빼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눈에 꼬여서 궁 못 눌러 지금 지정지하고 이제 궁 잘가 먹을 거다 운영한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밥도 오고 네. 수도 이제 있고 나노까지 있습니다. 아직 고릅니다 경기. 프나틱 갈 길이 바빠요. 맞아요.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예. 따라가는 입장에서 실수가 나오면 이제 그 나노도 쓰면 뛰어듭니다. 실수는 안 들어왔고요. 이 나노 다이브 중요한데요. 바이올렛을 잡아내기가. 와. 한 방에 모자라 한 방. 와, 근데 바이올렛 드리블은 좋았는데 예. 이게 사인의 아나가 바로 포커싱이 잘 됐어요. 네. 오히려 바나드로 밀어넣으면서 힘들이 들어갔고 예, 유효타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프라틴 입장에서도 이재곤 선수가 끊긴 건 아쉽겠습니다만 그래도 진결을 남기면서 왔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이룰 수가 있겠고 그렇죠. 반대로 제타 입장에서 이거 진 건 진 건데 여기서만 맞으면 된다. 두 턴만 네. 안 주면 된다는 입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 턴만 이기면 프라틴의 역전입니다. 자, 컨템포 답. 어? 재웠어요. 나노의 답 재웠습니다. 이거 제타도 무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 원시부터까지 갈 겁니다. 자, 눌러보며 펄스! 트랩! 피했고! 이건 전적이 이미 제타가 괜찮았네요. 그렇네요. 네, 알파이가 체크메이트 보내버렸고 희성이 드리블 하면서 전진라인 다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합니다. 네, 아니 우리 희성 선수 서브텍 출신이라면서요. 팬들한테 확실히 지금 본인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 그렇지 이거 재능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팀도 싸게 밀어야 됩니다. 예. 이왕 그냥 펄스로 보내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나노를 좀 남기면서 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제타는 베스트는 궁 세 장 다 태우면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자, 궁극기를 과연 어느 타입이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프나틱 보겠습니다. 후딩하면 노골적으로 나노 궁극까지 그렇죠. 제타가 급할 게 없는 상황이긴 해서요. 네. 자, 그렇다 펄스가 있는 상황의 체크메이트가 유효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오! 오! 와, 세요. 근데 결국에는 스킬 교환해서 프나티를 잘 해결을 해가지고요. 어! 체크메이트! 오? 어? 와! 와!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나를 봐달라. 네. 와! 체크메이트? 아, 근데 알파이도 여기 앞라인도 진짜 거세긴 거셉니다. 예. 딜라인 어떻게 잡으려고 지금 기자기까지 잡으려고 지금 원래 여기서 안아 잡는 게 최고잖아요. 네. 딜라인 잡으면 전진에서 더 못 가려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유지력도 없어지는 거군요. 위험 역전 분위기 나올 수 있겠는데요? 충분히요. 이거 많이 풀었어야 좋다고. 우와! 힐맨! 저 이게 프라틴이 저 색깔이 이거죠! 우와! 힐맨으로 연계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음악의 선택. 예. 거기에 어울리는 순수감. 이러면 1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제타도 이제는 이러면 여유가 없어요. 본인들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트레가 온달을 만들거나 아니면 힐맨으로 들어가면 예. 나이프가 해결하는 일을 봐야 돼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100m 연속 달리는데 밥까지 거둡니다. 플로라! 야, 힐맨 좋은데요. 직결이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빠졌습니다. 네. 근데 그걸 메워두고. 그렇죠. 자, 이러면 턴을 흘려줍니까, 프라틱? 아, 근데 프라틱은 참았어요, 그냥. 더 턴은 돌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나이프가 나름의 교환을 해주면서 네. 자 이제 다음 턴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제타 입장에서는 뭐 두 명이 끊긴 건 아쉽습니다만 어차피 리스폰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앞쪽 라인 먹으면서 최대한 바이올렛 빠른 걸로 네. 어차피 다이브 조합 계열이기도 하고 지금 리스폰이 더 늘어났다가는 역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니까요. 네.
자, 그만큼 여기서 캐릭터들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와 같이 7회 싸움 하면 프라틱이 밀릴 수도 있어요. 네. 피지코가 됐기 때문에 사인드 싸움이 제타가 좀 더 세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프라틱 입장에서 호재가 있네요. 답까지 채워서 펄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제타는 나노와 위치의 구도로 이제곧 이제 날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나노 2성 들어옵니다. 자, 직결로 잘 견뎠고요. 자, 들어오지만 돌이끼를 밀어냅니다. 정말 잘했죠, 프라틱. 오, 그리고 측면 노려보십니다. 네. 자, 체크메이트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요. 왓츠를 화이팅! 아, 이게, 우와, 체크메이트를. 이번에 그 체크메이트가 지금 미쳤는데요? 완전 날뛰는데요? 네. 뒷라인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제타는 그냥 교환 싸움에서 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라인이 녹아버린 거는 프라틱 입장에 좀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킬이 없어요. 네. 대형 유지력에서 확실하게 좀 많이 달립니다. 빵! 어우, 우와! 최대한 보내겠다! 딜라인만 있어요, 딜라인만. 예! 나 이제 공격력만 강한데요. 네. 오지마! 계속해서 버팁니다, 프로라. 저항 거셉니다. 자, 제타 입장에서 한번 잘 끊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네. 이제는 끊기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한번 변수가 안 나오면 프라틱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노까지 가지고 있는 이자야 킵니다. 네. 한 탄만 버텨내면 확실히 이제는 사이드 싸움에서 좀 더 앞서 많이 받고 있는 체크메이트예요. 오, 체크메이트 잡아냈습니다. 네. 나노로 한번 때우기는 하는데 예. 자, 나노도 확실히 버텨줘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체 구도까지 가야 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체크메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제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무리하지 말자는 구도 네, 빠졌다가 다시 구가 되면 뛰어들어가서 딜라인 교환 싸움을 붙자 이거 것 같아요. 자, 답을 던져주면서 스쿠스를 던졌습니다. 이 싸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게 여우길이랑 교환되는 턴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바이올렛에서 궁이 오다 보니까 이게 1점이 들어가는 타이밍일 때 여우길이 깔렸을 때 공학이 얼마나 딜라인 교환 핀을 잡을 수 있는지 봐야 되죠. 어, 근데 핀이? 이거 케어용 여우길 살리겠다. 마지막 턴이다. 바물에 드립을 흘릴 수 있다요. 플로라! 아, 이거 와! 와! 아, 대단합니다. 이렇게 케어 받으면 메인딜을 할 만 나서. 그렇죠. 예. 죽을 거 달리는 말 그대로 그냥. 근데 희성! 희성! 기뻐요! 근데 역전! 리드가 넘어갔어요. 리드 넘기는 거 이거 뼈 아픈데 보라씨? 네. 자, 이러면 여기서 집갈패를 하나만 어떻게든 최대한 해버리면 되는데 아, 어렵겠네요. 자, 그래도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네. 이 상황까지 붙여볼 때 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거 가능성 있어요. 아니, 높아요. 네. 왜냐면 높아요? 제타가 이거 예. 앞에서 좀 더 이득을 봤어야 돼요. 이게 하나 붙여도 궁이라도 뺏어야 되는데 예. 이러면 알파이가 해야 돼요. 알파이가 문제야 됩니다. 알파이 라면, 이 선수 라면 잘 끓입니다. 네. 알파이 라면이 정말 매콤하거든요. 이게 마우가를 홀딩하면서 체급 높인 다음에 윈선을 밀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힐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나노랑 직결이 있어서 그렇죠. 유기력이 세가지고 이걸 알파이가 부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뭔가 해야 돼요. 그만큼 이재곤 선수가 버텼어요. 중요합니다. 버텼어요. 아, 벌써 안 들어왔어요. 이러면 아직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황제 탈피 훨씬 높아요. 자, 나노도와 손목 빠진 키니코 이루와 아이고 잡았어요. 아니, 이러면 경기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니다. 역전 갑니다. 딜라인 잡아야 돼요! 딜라인 잡아야 돼요! 알파이! 딜라인 끌어줘! 브리! 자, 밥 있어요, 밥! 변수는 딜라인이거든요? 예! 알파이가 일단 이 자리 잡았는데 예! 오! 갔대요! 이거 1점 바로라서 어? 알파이 홀딩 해야 돼요, 홀딩! 역전에 역전? 어, 잠깐만요, 봐야 돼요! 자, 통화! 다 홀딩! 1m! 야! 추가 시간 역전입니다! 네! 프라틱! 이른 타이밍에 그 탱커가 희성 선수가 앞에 공간 벌려주고 터져버리는 바람에 네. 이게 궁을 빼야 되는 턴에 궁을 못 뺐어요. 저도 궁을 뺐으면 무조건 이긴 거였는데요. 그렇죠. 네. 와, 여기서 이렇게 버텨내면서 네, 전투 의지를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줬었고요. 네. 푸나틱의 멋진 역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분명히 푸나틱이 본인들이 유리하게 굴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좀 놓치는 여러 번의 실수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좀 어려울 뻔했는데 그걸 너무 회복을 잘했습니다. 6분 때 게임 거의 갈 뻔했거든요. 그렇죠. 갈 줄 네. 알았어요. 사실 거기서 냉전에 딱 봤을 때 갔어요. 네. 6분 때 그 정도까지 밀리고 진짜 상대편이 실수를 해주지 않았다면 네. 거의 가는 흐름이었거든요. 실제로 오늘 2세트까지의 경기 내용까지 합쳐서 볼 때 네. 그냥 무난하게 제타 데뷔전에 이기겠구나 이런 흐름대로 좀 가고 있었는데 이걸 불굴의 의지로 결국 이겨냈습니다. 사이드에서 갑자기 체크메이트가 탁 들어잡고 네. 그 다음에 동학다이브에 뒷라인 하나씩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궁 없이 공짜로 먹은 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중에서. 거죠. 네. 사실 궁 없을 때 누가 더 유효타를 많이 때리느냐가 이 오버워치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요. 네. 자,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트 하나 따라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4세트에서
첫 경기부터 꽉을 채울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날까요? 저희는 이어지는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4세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고요. 네. 이렇게 되면 한 점을 만약에 다시 한번 쫓김을 당했을 시 제타 디비전 또한 개막전 패배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 e스포츠 역사상 보통 예. 먼저 세트를 잡아낸 쪽보다 이후에 3, 4세트를 잡아낸 쪽이 그렇죠. 5세트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는 그림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아주 불안해지죠. 네. 아무래도 역수입 직전까지 몰리게 되면 이거 오늘 뭔가 기운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이 자칫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던 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여기서 부활하기 전에 제타는 마무리를 원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총 15개 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렇죠. 굉장히 만족하면서 가실 것 같아요. 네, 꽉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본인들 입장에서도 푸나틱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푸나틱 또한 우리가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 자신감이 꽉 차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맵 자체는 뉘앙스가 앞에서 했던 거를 또 하자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양 팀 다 그냥 A플랜으로 가자라는 느낌입니다. 진검승부인데요. 그렇죠, 그 진검승부의 끝은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4세트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개막전에 이런 거지 네. 라고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이게 스테이지 2가 되니까 네. 이제 시즌 말미에 챔피언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아 맞네요. 팀들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 OWCS로 개편이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팀 변화가 있었고요. 각 팀들의 시너지가 더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고 그죠. 슬슬 뭔가 하나된 이런 느낌을 좀 여러 팀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앞에서 알파이 선수가 체크페인트한테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동일한 조합의 계열로 간다고 한다면 네. 트랙 싸움을 좀 이겨내줘야 됩니다. 앞에 1, 2세트처럼요. 그렇죠. 항상 이 제타 디비전은 한끗 차이로 3위했었는데 아, 그죠. 아, 이번에 어떤지 보겠습니다. 조합은 아마 체크페인트 선수가 네. 아나블이 올려주는 파라? 오! 도라도 같이 되는 거죠. 예! 도라도처럼 파라로 내가 아나블이 밀어내줄 테니 그렇죠. 대답해서 가봐라. 자, 그래서 체크메이트가 역시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사실상 파라가 네. 애쉬한테 견제받고 에코한테 불기는 거 아니면 네. 트랙 카운터예요, 원래. 그렇죠, 트랙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희성의 버티기와 자리 싸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파이가 파라 유리조리 피하면서 예. 인스턴 몰아내주는 걸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 슬립! 잘 세웠었죠? 그냥 트랙가 메우는 것도 안 됐어요. 이자야케! 자, 그리고 근접합니다, 파라! 이게 수전 총알 때문에 게이밍이 터져버렸는데요? 이자야케! 네! 네로 상대방을 딥슬립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터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예 그냥 저항할 수 있는 저지력이 없어졌는데요? 네. 와, 푸닥게!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 여기까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의 23년 말미에 기억이 돌아옵니까 체크메이트?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실전 감각이 서서히 좀 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었죠? 바로 이자야키였습니다. 맞습니다. 수면초 한 방과 함께 이렇게 전투의 양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파라 계속 굴려갈 만하죠. 마지막 구간에서 빼고는 쓸만하기 때문에 예. 여기도 굴려볼 만해요. 그렇죠. 전방에서 계속 압박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올렛 선수가 키코가 또 다시 됐고 네.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흐름을 회복할 만한 게 제타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워낙 오버워치 흐름의 게임이다 보니까 네. 제타 대비 여기서 한두 명 더 잡히면 이거 정말 말 그대로 큰일 납니다. 결국 나노 타이밍에 불과 킬맨 넣어가지고 아나브리 터트리는 거 외에는 지금 없어 보이는데 네. 자, 그래서 미니 자, 여기서 오! 오! 우와! 야, 띵! 오, 이거죠. 예상 못했어, 이거는. 네. 야! 우와! 이씨가 거기서 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트레이 서세요. 네.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단을 넣었거든요. 네. 어? 나는 교환하면서 갔습니다, 희성. 네. 근데 이거는 세워 막았습니다. 네. 이렇게 킬 교환 나는 거는 좋죠. 네. 제타 입장에서 시간을 잘 벌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자칫 그대로 흐름 넘어갈 뻔했었는데 제동장치 제어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알파이가 펄스까지 한번 조금 내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결국에 희성이 터진 거라 네. 그냥 이대로 가면은 이 부분은 열리는 건 똑같거든요. 시간 조금 번 정도 레벨에 불과해가지고 맞습니다. 자 파라 좀 자 이 포워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나도 받았고요. 나도 커버 나도로 버티겠다. 와 프로야 와 믿음의 믿음의 나노였어요. 아니 근데 와 맞습니다. 자 플로라 선수의 정말 데뷔전 했을 때 그 떨려가지고 네. 실수하는 모습 중계에서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나 멋진 선수로 자라났습니다. 네, 그 감기는 날이에요 오늘. 네. 네, 눈이 오늘 12 같은 날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프라티크도 뒤늦게 맞습니다. 자 여우길로 떼워야 되는 제타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작정하고 물고 들어가면 터트릴 수 있는 프라티크거든요. 네. 아니 어느 게임이 멈춰버렸어요. 네. 뭐 이번 컵 사실 제타가 분단 메달을 많이 들어갈 거라서 그렇죠. 네, 부담이 많이 되죠. 자 파라의 공격이 다소 애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처럼 떼어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렇죠. 공격으로 하네요 제타가. 자 그리고 뒤로 옵니다 희성. 원시에부터 들고 있습니다. 딜라인이 드립을 잘했어요. 예. 역진영 잡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날개납니다만 확실한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오히려 바이올렛이 터져가지고 아니 왜 위에서 돌리다가 네 옆에 있던 바이올렛 같습니다. 키리코가 그냥 하도 당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 비슷한 살리면 다음 턴 모든 드립으로 갈 텐데 네 아 잘 풀리네요. 이거 좋은데요? 자 이렇게 흐름으로 희성 뜯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매섭게 구경하겠는데요. 네 이게 포함 안으로 어떻게 보면 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노랑 직결로 그냥 잠글 수 있는 거라서 네. 여우기의 배류만으로 안 터질 수 있어요. 자, 전방 수비 압박 주십니다. 네. 아, 와, 말려요. 키리코가 말려요. 또 체크메이트 1에서 살아 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알파이 배류가 안 살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안아버리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네. 합 던져놓으니까 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베스트는 사실 에코로 넘어가는 건데 예. 에코로 가는 것도 지금 좀 부담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면 상대가 파라를 언제든지 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니까. 맞습니다. 파라 언제든지 3건점까지 계속 갑니다. 네. 왜냐면 상대 대처를 못하니까요. 맞아요. 야 이거 그냥 나 파라까지 갔다 주기전까지 계속 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와우 이렇게 기절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네. 파라 빼고 3점까지 흐름이거든요. 이거 포화까지 이러다가 자칫 찰 수도 있습니다. 네. 알파이가 이번에 펄스로 이재문을 터뜨리거나 이재문을 터뜨리거 아니면 나노 줍니다! 다시 나노 좋아. 나노! 와 체크메이트 하드 캐리! 진짜 가요? 끝까지 가요? 자 그래도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여우길 안에서 때려잡았네요. 네. 안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수비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체크메이트 선수의 선택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가볼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이 있으니까. 네, 어차피 있으니까. 네. 공합이랑 맞춰서 갈만 하거든요. 쿨한 포기! 대체로 파라는 이것점까지 공들이긴 한데 네. 공도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공은 네.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 공합의 다이빙 타임에 맞춰서 커버를 가는 거고 예. 제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파라가 빠졌네? 이러면 필이 잘 잡기 되게 부담은 안 되겠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입구를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잘 태워주고 있고 핀 위기 케어가 안 됐습니다. 공학 전차가 위협입니다. 체크메이트가 그냥
대충 들어갔는데 네. 이거 고아팀도 나왔네. 난 내운 에어요. 수면초 너무 좋았죠? 어, 깔끔하게 질문 받았어요. 잡겠다, 난 잡겠다! 너 일로 와. 날 채워. 아야, 일로 와. 야, 크기가! 친구가 있었던 건데. 와, 잡아냅니다. 하지만 탱커 잡혔어요. 네. 결국에는 딜라인 다 잡은 제타라서 예. 나는 리스폰이 가깝다는 마인드로 홀딩하는 거라 그렇죠. 네, 끝까지 보는 준비가 있을 것 같은데 답도 있어요. 자, 동학이 씌어들고 오늘 체크메이트와 동학이 시너지가 좋습니다. 네. 오? 바이올렛에 또 별수가 나왔네요. 네. 나가볼 만하네요 이거. 자, 이러면 시간이 얼추 계속해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후에 중학생 썼고 자, 이 다음 턴이 중요합니다. 와, 수면초 마무리까지 계속해서 교환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공격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플라티스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수면 빼고. 이거 딜라인 교환 싸움하면 제타가 이길 거예요. 예. 이거 여우길이 있어서 이거 커버하고 밑선 흘린 다음에 앞쪽으로 뒤바퀴 후속한 다음에 어! 그러지 않아요. 속도 오려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교환이 나서 예. 바이올렛이 앞으로 돌린 다음에 여우길 카라는 딜라인 죽여버리면 이건 안 돼요. 갑니다. 교환, 교환. 자, 1대1 교환입니다. 어? 어, 안 돼. 안 돼. 갈 수 있다. 이게 분단 확보가 되나요? 교환이 뜯어버려가지고 분단 확보가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체력 차이는 확실히 플라팅이 좋습니다. 네. 플라팅이 원하는 대로 된 흐름이긴 하거든요. 예. 자, 교환이 일단 빠른 거. 우리 집결로 가겠다. 교환이 빨리 와라 이건데. 체크메이트 왜 잡아줬을까요? 펄스가 있으니까! 일단 피했고요. 네. 자, 집결로 있습니다. 와! 체크메이트! 수면총 들어왔어요, 수면총! 오! 자, 이러면 플라팅 갈만해요. 네. 갈만해요. 3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네. 이거 입구에 나오니까 분명 치명률 두 개가 커진 거고 예. 홀딩이 약해집니다. 알파이부터 엄청 빨리 비벼야 돼요. 그렇죠. 메카 터졌고 3점 그대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와, 네, 들어와요. 그래서 최대한 버텨봐야겠죠. 방울 이후에 힘이 빠져요. 한 명 잡히면 시각에 3점까지 들어가는 분화팅입니다. 네. 와우. 그러니까 이게 젤타가 노린 게 뭐였냐면 바이올렛한테도 나도 줄 테니까 그냥 앞으로 가가지고 뒤에 아나브리 잡아라였는데 트라틱이 예. 그걸 알고 아나브리가 안 죽었어요. 윈스턴만 교환당하고 아나브리가 한 턴을 견뎌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동학이 빠른 도피트로 와서 이재곤의 집결로 가야 강제로 들어오는 걸 젤타가 막을 수단이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추가 시간에 들어가는 엔딩이 됐습니다. 항상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걸 잡아내요. 아, 근데 이거 수면초 와. 와. 아, 예. 이스라엘 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어? 브리핑 들어오는군요? 예, 브리핑 맞아요. 네. 아주 급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듣겠는데 모르겠는데 누구 막 이랬어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예. 네. 급한 상황이 맞았죠. 맞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설마 4세트 뭐 연장 승부까지 나올지 일단 3점까지는 들어갔습니다, 프라팅. 맞습니다. 반대로 제타도 결국에는 상대가 파란을 쓴다라는 것들을 수비에서 대처를 못했던 것뿐이지 공격은 수비의 조합을 보고 예. 그때그때 갈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딜을 조심하세요. 자, 알파이스 녀석들이 뭘 싫어할지 몰라요. 아마 미도 한번 쏴보고 에코 쪽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프라틱도 동학 선수와 함께 뭐 이자키의 수면총 힐벤 그 체크메이트 선수와 시너지가 이제 나네요. 네. 거기다가 체크메이트의 이 넓은 영웅풍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파라까지 해주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석 앞라인 공유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체크메이트 공간은 알파이가 밀어내고 네. 천천히 희성이 딱 따먹기 하면서 바이올렛이 프레놀로 움직이는 거를 플라틱이 받아낼 수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써줍니다. 동학 뒤로 빠지고요. 체크메이트 위기. 와! 바이올렛은 딜러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트레가 없으면 내가 공격을 해준다. 네. 접착보탄 붙여주고 들어가서 그대로 킬해버립니다. 자, 그쵸. 트레가 맞죠. 자, 이거는 한 번에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트레가 돼야 되냐면 아나키리코의 에코라서 파라가 붙이는 것도 있지만 네. 저렇게 바이올렛이 앞으로 움직일 때 저 핀을 잡으러 갈 수단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윈트로 결국에는 핀을 압박하고 바이올렛의 키리코를 동선을 강요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알파이를 틀에 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네. 좀 마음이 편한 플라팅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 포지션은 한 방에도 펴서 이겼기 때문에 네. 도피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자, 플로라가 앞쪽에서 도피까지 측면을 좀 괴롭혀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와우! 결국 이제 윈트가 됐다 보니까 네. 아나브리로 키리쿠 쳐내면서 동학 체크메이트가 나이프
그 풀킹백업 받으면서 앞라인에서 풀킹이 나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물어주지만 뒤로 잘 빠져주고 있는 나이프.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 프라틱입니다. 근데 첫 빠졌을 때 어? 근데 누가? 돌격해! 나도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건가요? 잘 맞았어요. 오! 이렇게 킬을 만듭니다. 네. 이제 이 구도가 어제 앞라인 고왔다우! 오히려 무시하고 들어갔네요. 여우기 네. 와... 왼쪽 킬을 무시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타의 마인드 그거 같아요. 옛날에 제타가 저거를 받으려고 했죠. 예. 뛰어들어봐. 우리 딜라인 살리고 갈 거야. 근데 지금은요 기어를 거꾸로 올려요. 딜라인 잡아봐. 터트릴게. 그냥 서로 교환하자 그냥. 완전 바뀌는데요, 지금? 야, 공격성이 힘이 됐습니다. 네! 저거 멋있는 거죠.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묻지도 않고. 이런 뭔가 3점을 프라틱 갔습니다만 흐름은 제타가 오히려 앞서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현재까지는요? 네. 그럼 이제 프나틱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저거를 서로 교환한 다음에 우리 뒷라인이 시간을 벌고 나서 우리 앞라인이 돌아와야 돼요. 네. 상대 뒤를 터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뒷라인과 같이 양동으로 싸먹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게 될지 봐야죠. 맞습니다. 뛰어들어옵니다, 동학. 네. 이번에 제타가 또 화력이 세거든요. 맞습니다. 4분이에요. 밥 던집니다, 나이프. 나도의 밥에 뭐 다 있어서요. 지금 기성 휘둘고 있고요. 자, 게스트 들어가서 뒷라인 부러집니다, 나이프. 약간 보안 볼 겁니다. 오, 예. 트리벤. 자, 마작 뛰어. 오. 이게 딜 지원이 이번에는 없어서가지고 네. 정리가 됐습니다. 저 이러면 나름 반격이 확실히 좀 잘 됐는데요. 네. 플라티도 확실히 앞라인이 정확체크메이트가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휴 역시 킥업고요. 네. 자, 그래서 체크메이트가 없기 때문에 후회십니다. 이거 공항 잡히면 한 번에 가는데요? 잠깐만. 어? 재워진대요? 어떻게 나가요? 아니 무사히 되세요? 어! 자, 그래도 반격! 후맥총! 자, 근데 빙 잡았고 바이오를 재워놔서 예. 할만한 구도긴 합니다. 맞습니다. 나이프가 반격과 매섭게 세웠고요. 자, 2점까지 가는 거 다시 한번 좀 버텨줍니다. 트레가 있어서 홀딩이 되고 한번 막았어요. 잘 막았네요. 네. 좀 되나 싶었었는데 제타 입장에서도 한 번 더 막히면 이거 정말 경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아까 턴이거든요. 예. 이게 나노를 통해서 동학이든 체크메이트든 줘가지고 핀 잡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아나브리가 붙어요. 네. 안 그러면 제타가 아! 그냥 내가 그냥 와 혼자 다 한다. 그리고 투포 드리블. 자, 그리고 제옥이 오죠. 네. 나눠가집니다. 1배 2성. 야, 근데 나눠 되면 코모가 됐고 아 이게 딜라인이 터져버리면 결국 제타가 연결을 해서 있는 드립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거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비벼보고 싶을 텐데 최대한 비비고는 있는데 체크메이트 연구가 나와야 돼요. 자, 시성의 드리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 돼, 스킬이 없어요 체크메이트가. 아, 그렇네요. 네. 이게 벌수 킬로 시작한 것도 컸고 네. 결국에는 바이올렛의 키리고가 받는 장점 안아버리 뒤져봐. 맞아요. 이게 지금 너무 치명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데미지가 다르잖아요. 야, 그렇죠. 단체로 그냥 와하고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아니 서포트가 이렇게 해주면 TF전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맞습니다. 제사의 딜러잖아요. 그럼요. 제사벤이랑 네, 역시나 바이올렛입니다. 네. 자, 이러면 다시 한번 에코로 바꿔줬고요. 네. 구도는 계속 똑같아요. 네. 플라틱의 딜라인을 한번 돌리고 사이에 들어갔던 앞라인이 나이프와 함께 구전을 해가지고 잠깐 돌아오는데 자, 지금부터 가장 건드리는 게 중요한데 원시의 분노. 자, 희성 잘 지웠습니다. 자, 힐벤! 그쵸, 이게 돼야 돼요. 자, 딜라인의 역할은 끝났어요. 네. 딜라인은 역할 다 했고 희성 밀어내고 이러면 한 턴 만들 겁니다. 저 플라틱 단 하나의 구슬비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막아냈습니다. 잘 막았어요. 이러면 한 번 더 견딜 만한 힘도 있고 두 번 더 견딜 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제타는 이번에 갈가 높겠죠? 자, 밥 던지고 역태포 잡고 있습니다. 오, 잘 흘렸는데요? 자, 희성 위기. 쫓아갑니다. 퀄스. 잘 피했고요. 현대의 공화. 원시의 군노. 머리대기에서 끊어줍니다. 네. 와, 완전 그냥 날뛰는데요? 자, 푸나틱이 이득을 챙긴 한타고요. 예. 제타 입장에서는 웃겠는데요, 이거? 어? 원래 너네 딜로 공급을 하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공합통과 눌렀구나? 지금 많이 눌렀네?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이제 알파이가 아나 복제 같은 거 해가지고 압박으로 나노 다이브 나면은 적도됩니다. 네. 이 다이브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얘 다 자돌리긴 했어요. 그럼 지금도 있습니다! 20분도 남아있습니다. 예. 네, 힐벤! 도망! 아, 힐벤! 자, 그래도 나노까지 있기 때문에 네. 닉포까지 견딕을 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자, 알파이 형 과연 반대 쳐지나요? 자, 히로! 예, 들어와서 빵! 와, 빵! 오, 이제 깨끗이 됐습니까? 나이스! 봐봐! 아! 그리고 체크메이트 탄생을 잡고 있어요, 뒤에서요! 이러면 또
거의 투표했나요? 네. 와. 일단 이렇게 나눠 판단이 진짜 좋았어요. 나이판은 그냥 주고 끝냈거든요. 제타 경기하다 보면 밥만 먹으면 미칠 것 같아요. 와, 지금 정신 나갑니다. 네, 복제 감소와 기교를 부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기회 얼마 없습니다. 이거 다양지역과 부분은 딱 3턴 있는 제타라서 네. 이번에 희소파의 다이브에 힘든 연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프라틱이 막을 만합니다. 자, 이런 걸 한 번만 제대로 막아주면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구성이 과감하게 뛰어서 두꺼비 사이에 나머지를 긁어 잡을 수 있나요, 제타? 그렇죠. 자, 원시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실상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밥 때문에 또 네. 어려움을 일하는데 밥타로 넘깁니까? 오, 원시분도. 자, 입자. 네, 그걸로 줍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네. 또 막았어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서. 예. 와, 지토이트. 결국 이렇게 되면 제타가 못 보죠. 그렇죠. 소비 두 명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중요해요. 제타의 마지막 기회. 추가 시간에 넣느냐. 네.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 지원과 공 두 개를 모은 다음에 들어가는 정도가 될 거고. 그렇죠. 이때는 이재곤의 직결까지 가야 되고. 네. 살았고. 봐봐냅니다. 옵니다. 네. 이재곤을 살려야죠, 이재곤을. 그렇습니다. 이재곤을 살리고 난 이후에 직결 엔딩. 그 직결만 채우면 혹은 화력으로 터트리느냐. 그렇지요. 제타, 제도와 재료는 왔어요. 재료는 서로 모든 걸 누릅니다. 자, 이재곤 살려내요. 하늘의 경 납작해서라 하는 겁니다. 우와! 화물, 화물! 막았어. 화물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지, 결국 프라틱이. 아, 다시 한번 점수를 따내면서 첫 번째 개막전 날부터 역수입 직전입니다. 네. 패패 승승까지 왔어요. 마지막에 동학의 어그로가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로요. 맞습니다. 네.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야, 결국에는 앞에서 공격할 때 그 어떻게든 끝까지 밀었던 것도 네. 효과가 있었고. 그렇죠. 체크메이트가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사이드 지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확실하게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팀 내에 미들맨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체크메이트 선수가 들어오니까 푸나틱의 다양한 무기가 좀 생기는군요. 네. 확실히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끓는 흔적이 높아가지고 예. 위기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점점 더 이제 그 증폭되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죠. 체크메이트도 약간 그런 계열의 선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뭔가 마켓열을 뚫어주는 선수가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한데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제타는 알파이 선수가 그런 거 잘해주잖아요. 체크메이트 선수가 전혀 꿀리는 것 없이 잘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막 진짜 나노로 나노받은 파라 VS 예. 나노받은 애쉬. 그쵸. 애쉬가 공중에서 제비를 두 바퀴 반 돌면서, 반 돌면서 머리 쏘고 막 최저 예술이었어요. 에이.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에서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위기에 빠진 팀은 제타 디비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5세트에서 최종 챔피언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멤버 교체가 있군요. 자, 베르나르 선수가 5세트에서 다시 한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 또 네. 전장에 따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5세트에서 워낙 베르나르 선수가 베테랑이다 보니까 네.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승리를 위해서 교체가 있습니다. 아마 남은 전장이 플래시 포인트죠. 네. 그래서 수라바사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죠.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흐름을 잡았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멤버 어느 정도 변화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이었었고 우와 도학 선수랑 정말 하나도 닮지 않았어요. 예, 농담입니다. 아, 잘 그리셨어요. 네. 포인트는 있어요, 그죠? 네, 그 딱 네. 각이 있어요. 네. 도박 선수가 마이크 잡는 아, 그 손하고 그치. 그리고 승관 하고 딱 예. 있습니다. 아, 승관. 예, 예, 예. 아, 제 안티팬이 되는 거 아니겠죠? 예. 제가 워낙에나 솔직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하나 살짝 쌓였을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예. 마이크 잡는 그 위치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프라틱 입장에서 패패 승승승만큼 달콤한 승리는 없어요. 그리고 푸나틱이 이제 그 예티 시절에도 이런 네. 그림들을 되게 좀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쭉 이어갈 수 있는지도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한껏 다시 한번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 동학 선수고요. 딱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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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만지거든요. 아 근데 저거 할 때 눈에 초점도 없어요. 그게 신기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 와, 한 번에 두 개 멀티태스킹 MG잖아요. 달라요. 홍보연생.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전장 보겠습니다. 수라 바사입니다. 네. 오리사 쪽도 기용이 가능하고 뭐 디바로 받아치는 것도 가능하고 네. 제타가 제타도 제타지만 약간 그 수라바사 탱커 하면은 저는 옛날에 휴스턴 때도 그렇고 베르나르 선수의 그 받아치는 운영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베르나르의 맵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을 한 거고요. 필승 카드 흐름을 좀 만들겠다라는 건데 자,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이제 잠시 후 최종 세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아, 첫날의 첫 네. 경기부터 풀세트. 그렇지요. 아, 이거는 아 대단해요. 진짜 분위기를 이기는 쪽은 확 탈 거고 예. 지는 팀은 정말 진짜 아 오늘만큼은 이기고 싶었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프라틱의 뒷라인이요. 네. 초반에 사실 1, 2세트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안정감 장난 아니고요. 이자야키 선수 수면 초동안 1폼이었습니다. 과연 5세트 최종 주인공은 누굴까요? 경기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최종 세트입니다. 자, 스코이 대 개막전이고요. 최종 승리팀이 1승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 항상 드리죠. 승리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제타의 조합은요. 디바를 하든 나우가를 하든 네. 딱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학이 일로 와! 그냥 앞라인 그냥 갈아버릴 거야? 네. 윈승 그냥 녹여가지고 그냥 뭐 나이프 킹각이든 뭐든 그냥 승리 안 되게 해주겠다. 그냥 땅바닥에 그냥 뜨거워가지고 발도 못 되게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자 그것이 마우가입니다.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조합상 알아도 들어가 있는 조합이라 충분히 마우가를 카운트 칠 수는 있거든요. 예. 오늘 이재곤과 이자야키의 폼이 좋기 때문에 한 합을 흘릴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렇죠. 제타는 백나르의 밸류를 살리면서 저 뒷라인 뚫고 공항을 갈아버리자면 그렇죠.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대치할 때 오늘 빅 선수의 킬이 좀 나왔었는데 자 그런 것도 제타 빅스 필요합니다. 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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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이제 오! 수면! 하이방! 오! 근데! 빠르고 오히려 프라틱 킬벤 킬벤 들어갔는데요. 와와 힘들다 지금인데요. 근데 진짜 이자야키 캐리어 이거는 네. 수면으로 방울을 뺐기 때문에 힐벤으로 베르나르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또 나왔고 네. 마치 이거는 우리 이미 냉철한 분석으로 예습을 했다. 아 냉철한 날 노리겠지. 그렇죠. 네. 이런 원래 그런 냉철한 게임 알잖아요. 정말 냉철하지 못하면 못 이겨요. 맞습니다. 흥분하는 사람은 정말 무조건 지는 겁니다. 프로라? 빠지면 저는 프로가 있으시겠죠. 이제 보냈으면 주력이 좀 많이 약해지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자야키 선수가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본인을 향해 압박을 줄 거기 때문에 네. 자리가 불안합니다. 자, 그대로 뚫어내고요. 킬벤이지만 유효타 선수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제타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것만 쳐내고 우리는 천천히 가면 대단한 라인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좀 쉽게 뚫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고생도 하지 않고 쉽게 뚫어냈어요. 네. 양도가 있다지만 네. 결국에는 양도를 받아 돌릴 수 있으면 화력이 있는 조합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도 안 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야키 나노 거의 다 왔고요. 민선이 견디는 사이에 네. 결국에 이자야키 힐벤이 제일 좀 중요하죠. 맞습니다. 뛰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 보면서 자 위치 체크해주고 있고요. 지도에서 일단 직접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네. 먼저 제타 특성을 앞당겨야 힐벤이 뛰어라 동아! 힐벤이 안 들어가서 오 예. 추가품으로 태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잘 흘려주면서 하지만 거점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맛있죠. 오우의 강을 가야 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 나이프! 잡이 위치가 아프지 않은데요? 네. 펄스? 견뎌냈고요.
자, 집결까지 이런 보안도 아 힘을 못했어요. 자, 베르다르가 잡아냈습니다. 시에프골의 창궁이 나아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내가 제타가 경리하게 네. 너무 잘한 게 그냥 거점을 주더라도 우리는 다시 탈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니까 그렇죠. 먼저 선턴 써라. 정말 너무 쿨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고 원소 때 원시의 부도가 있긴 해서 한 번에 변수도 만들려고 할까요? 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자, 이게 피가 돼버렸고 이제 발버둥이 들어왔었는데 아 오히려 위기! 이거 베르나르를 어떻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원시의 분도로 자, 들어왔습니다. 네. 자, 키리코, 더블 키리코, 알파입니다. 여기 오는 게 부담되거든요. 맞습니다. 알파이가 여기에 놀리고 있어요, 여기. 네, 범죄. 여기에 잘 놀리고 있습니다. 갑니다. 거점은 줘. 여기로 먹으면 돼. 다시 한번 제타 탈환. 아, 이거 못 버티고 가면 화력이 너무 세요, 화력이. 뒤로 밀립니다. 으아, 말랐어요, 플라팅. 여기 차이. 야, 이거 어떻게든 참긴 했는데 결국 고각이 말라죽어가지고. 예. 알파 진짜. 자, 그래도 탱커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네, 이거 베르나르 못 잡을 거야. 네, 뒤로 밀리네요. 네, 거점이 넘어갑니다. 이러면 1점에 갑니다. 제타 딥들입니다. 야, 복제로 그거를 키리코를 복제한 다음에 야, 거점은 줘도 돼. 마인드가 너무 좋았죠. 와, 진짜 좋네요. 네. 정말 진정한 해결사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동학도 그렇죠. 만마우가 네.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 1점을 좀 먼저 가져가면서 유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 복제 변수를 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를 통해서 푸나틱이 메우지 못하면 그렇죠. 제타나 포털이 다 좋거든요. 심지어 빛까지 있어가지고 빛을 흘리지 못하는 건가 만들면 거점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조이는 그만이라서요. 맞습니다. 빛 전문가 바이올렛 네.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도망! 드립을 진짜 여기서! 오! 와! 와! 나이프! 달라졌어요. 자, 그 마우가, 더블 마우가, 마우가 셋! 야, 난장판입니다! 야! 야, 이거, 저는 힐러 입장에서 제약이죠. 아, 이거는 뭐 막힐 상태가 돼요? 예, 이건 폭발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어차피 시간, 이제 쿨한 데 써야 되니까요. 아, 지금 쿨한 팀이 확실히 뭔가 팀업이 좋아졌네요. 네. 제 타임자는 욕심내볼 만한 타이밍에 선택으로 잘 긁어가지고. 예. 우리 꼭지로 잘 먹었죠. 아, 마우가. 네, 더블 마우가는 좀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 국이 세 개 다 올라가면 끼끼가 세 번 하니까요. 네, 네. 아, 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다시 한번 누가 해드릴 제타예요? 이분 한 다음에 연기를 붙여봐야죠. 네, 이거 비트 붙여봤을 때 동화 끼기! 비트! 서로 비트! 비트! 아! 이거! 동화기 빠르게 누르고 변수이다 야. 순간 포커싱을 잘해주는 제타인데요? 네. 이거 되게 위험할 뻔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바이오에서도 비트가 예. 공홍에 너무 많이 떠가지고 진짜 위험할 뻔하고 핀이 실제로 먼저 갔는데 그랬었죠. 결국에는 케이지의 유지력과 비트의 유지력으로 메웠어요. 여우기는 굉장히 딸렸으니까. 맞습니다. 네. 게다가 제타 디비전은 거의 FC만 없으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만 잘 쓰면 네. 예,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복제 들고 있습니다. 자, 복제로 유지력을 메울 거고요. 그렇죠. 포나틱은 도박에 케이지 돌린 다음에 떼워놓고 갈 수 있는 선택이라 합니다. 네. 자, 또 다시 어떤 복제를 할지 마우가로 다시 한번 변신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아니면 킬코 복제가 들어가면 더 가능해요. 자, 들어가야 되는데 플라틱 들어옵니다. 자, 마우가! 더블 마우가! 이야! 음악만 태겨라! 디자인으로 쓰여! 오, 데미지! 네, 할 거 다 했죠. 아, 에이비 확실하게 좀 남다릅니다. 네. 싸게 또 막기도 해서 제타가 네. 유리하게 많이 가게 되네요. 그렇죠. 괜히 국도 한번 눌러봅니다. 네. 아, 괜찮아요. 네. 이런 프라틱도 그래도 해제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이게 저거를 쓰고 난 다음에 턴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곤의 비트는 당기면서 바이올렛을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근데 한번 밟아 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고요. 자, 들어와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자, 탱라인에 걸어버리는 컨텐츠로. 네, 맞습니다. 들어와서 해제할 수 자, 나가지 마. 도망가지 마. 자, 잡아냈습니다. 네, 이제 케이지로 이거 진작에 7,000원하고 커버를 잘해서 예. 이거는 밀었죠. 자, 그 복제를 누르지 않는데 그래도 팀이 좀 지켜주는 분위기입니다. 네, 유지력도 센 상황이야. 네. 이건 제타가 한번 내줘야죠. 와, 진짜 뭐 이렇게 라운드 하나하나가 이렇게나 소위 전문용으로 빡셉니까? 네. 진짜 양팀 다 전력 투구하고 있고 또 유지력이 강한 조합이라 그렇죠. 네, 궁 싸움이 많이 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타 디비전도 궁극기 거의 뭐 3개 정도 보유가 되어 있고요. 네. 프라틱이 더 많습니다. 이거 복제가 변수죠. 네. 뭐 펄스 같은 경우에는 방울 빼는 용도로 충분히 쓸 수가 있겠고. 그렇죠. 날회 복제로 더블 마우가 만들었을 때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타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타. 양쪽 유심 조심해야 돼요. 네. 진짜 비트 쳤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자, 여기 컴퓨터 마우갑니다. 네, 이거 나이스가 실제로 길을 많이 메워주긴 했어요. 그렇죠. 진짜 잘 메워줬어요. 이런 기술도 되고 싶고. 자, 비트. 이거 그냥 케이지 가겠다, 케이지. 그렇죠, 비트 감사. 케이지로 묶어. 맨날에게 스포츠 받았습니다. 훔쳐주고요. 오히려 먼저? 화려하게 누가 버렸어요, 그냥. 우와, 이걸 카운트 쓴다고요? 네, 상처메이트가 너무 좋은 팀을 만들어냈죠. 네. 아니, 마지막 5세트에서도 네. 1대1이에요. 팽팽한데요. 완전 팽팽한데요. 근데 이제 프라틱 딜러들이 감이 좀 올라와가지고 확실히 달라졌네요. 네. 뭔가 기존에 안정적인 팀의 느낌은 약간 다소 좀 부족한 이미지였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좀 달라졌습니다. 반대로 제타 베르나르의 필살기 꺼냈습니다. 네, 2대 필살기 중요하죠. 디바 그냥 꺼내들고 나와서 니 그렇죠. 버튼 써라 난 갚는다. 그 디바 체급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예. 마우가 상대로도 괜찮거든요. 자, 그래도 KGR 좀 빠르게 채워주고 있는 동학 선수고요. 이번 3번점의 주인공 누가 될지 보겠습니다. 복제도 올라오는 턴이기 때문에 네. 복제는 크리티 복제를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좌측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알파이 쌍딱채를 먼저 잘 제타가 먹어냈거든요. 그렇죠. 네. 전점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압박을 주고 있어서 네. 그나마 스펙이 안 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들어오지만 힘으로 밀어내고 있는 들어옵니다. 중앙 케이지가 차오릅니다. 이거 부상 케이지 얼었지만 작작했습니다. 누가 버렸어요? 하지만 교환 근데 변수가 있다면 네. 신라인을 찾아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스탠츠만 살린다면 할 말이에요. 부담직 그렇죠. 이제기 잡았고 이제곤 교환 이제곤 교환 이제곤을 이제곤을 잡아내면 이러면 제타가 할 만하죠. 아 스토리기는 제타입니다. 네. 디바의 유심을 잇다버린 던지고 오 근데 체크메이트가 진짜 오 아 근데 천하부도 통하나 네 거기 알파이 그리고 천하부도 통하나 리필이 역시 천하부도 통하나 네 당합니다. 네 자 이럼 다시 한번 제 탈환 갑니다. 지온다 부터 꽝을 붙어야겠는데요. 프라틱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프가 오고 난 다음에 승부를 가야 되거든요. 네. 되려면 두 팀 모두 힐러들의 궁극기 두 개 보유 중입니다. 네. 들어올 때 먼저 선턴을 써야 돼가지고 네. 바다치는 제타가 조금 더 편하긴 할 텐데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 압박 주고 변수를 낸다든가 캔슬을 누린다든가 지금 펀치 충전은 되어 있잖아요. 네. 공화기 위해서 하나 누릴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자, 이것을 누군가의 스킬 좀 빼먹을 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화도력으로요. 이게 서포트 빠져 봤어요. 예. 기치가 가야겠는데요? 그렇지, 여기에 아 이러면 팩 차이가 큰데요. 그렇죠, 다이얼로 해서 명품 비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니스키가 먼저 한번 핀 때렸는데 암살을 실패한 순간 그렇죠. 두피와 디바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살리기 위한 이재훈의 궁극기였었고 카운터를 완벽하게 지는 바이올렛 궁극기가 나오면서 스코어는 2대 1이 됐습니다. 네. 둔피를 계속 프나틱이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동학 선수가 아마 펀치로 진영 공개를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방울을 뺀다든가 스포를 뺀다든가 이런 스킬을 빼고 네. 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스킬 개수로 이득을 봐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네. 유지력 차이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제타 디비전은 이제는 경기 상당히 유리한 고점을 좀 자리 잡았군요. 저 디바의 차이 그리고 영웅 포괴체로 제타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긴 그 직전이거든요. 그 목전에 갔어요. 맞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자, 다시 한번 측면. 어떻게든 변수는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줘야겠죠. 네, 반대로 제타를 길게 내렸어요. 와라. 길게 끌면 이긴다. 네. 높이 한번 해보시지 느낌이거든요. 디바가 지켜만 주면 된다. 네. 팀원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잽까지 뛰어서 한번 이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퍼스트 더블 트레이서. 자, 결국 디바도 마르긴 하고 이제 때리다 보면. 네. 다 말랐어요, 이제. 자, 이러면 들어와서. 더블 트레이서입니다. 퍼스트 공백 기간. 아, 근데 안 들어왔고. 자, 베르나르. 예, 퍼스트 케어. 안 들어왔고. 네. 나이프의 두 번째 퍼스트. 이거 들어가나요? 네, 나이프입니다. 네. 깔끔한 정리를 하면은 프라틱이 좋아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프라틱? 네. 가져올 수 있는 흐름. 베르나르가 아무리 유지력이 좋아도 예. 이거는 승부하기 어려워 보이긴 해요. 혼자서 못 꺼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더블 트리로 복제한 다음에 펄스를 두 번 돌릴 정도까지 때려가지고 디바의 그 매트릭스를 다 말려버렸어요. 그렇죠. 네. 뭐 매트릭스 뭐 영원한 줄 알아? 네.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연료 다 뽑아버리면 되지라는 말이죠. 네. 네. 나이프 선수. 맞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네. 자, 이러면
마지막 최종전도 2대2가 되나요? 영웅길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많이 갈려서 영웅길 타이밍 잡았습니다. 공황이 붙고 있겠다. 드리블 마인드고요. 앞에서 여기서 막아주고요. 자 이제 그 타이밍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탈원하기 전에 꼬이면 안 돼요. 누가? 오! 바이오를 잡아도 큽니다.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이거는 커요. 여기 왜냐면 이후에 이을 바람 부는 많은 플라스틱이라서 네 너무 치열한 킬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알타이가 불렸습니다. 네 제타 이거 다음 드립을 설계해야 돼요. 와 근데 이렇게 치열한 게 이게 많이 되나요? 아 진짜 치열한데요. 우와 대단합니다. 너무 자 이러면 제타 입장에서 네. 물론 아직 이 네 번째 플래시 포인트가 끝난 건 아니지만 다섯 번째 마지막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작은 실수 하나 허락하지 않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네. 푸나틱은 복잡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 먼저 미스터리 폭! 자, 어프 비트! 밀리지 않겠죠? 자, 와! 와! 체크메이트! 이야, 이게 데미지가 침대로 붙어버리네요. 아, 편하게 가나요? 자, 그래도 잡고. 공항을 잡아가지고 베르나르가 잡고 공간을 열었기 때문에 네. 가볼 만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탱이 없으면 또 나이프의 복제도 있습니다. 이걸로 푸나틱 견디겠죠? 예. 자, 들어와서 잠시 탱커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러면 제타도 네. 이거 어차피 복제가 영원한 건 아니지만 와! 어? 드라운 조각이 안 잘? 아니 조각 이거 슈퍼 피니시 뭐예요? 이거 복제! 와! 게임 완성! 게임 분석 끝! 이거 줘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네! 와! 야 진짜 제가 헤드샷 찍고 있는데도요? 네. 목소리가 들려요 현재. 지금 다들 감탄하셨어요. 이거 펀치 주방에 갔어요? 네. 그냥 펀치 도망이 그냥 어퍼컷만큼 그냥 끝난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세트도 2대2입니다. 꽉꽉 채우네요. 예. 이러면 앞으로 전황이 좀 어떨까? 오리사가 나옵니다. 버티겠다. 그리고 두피를 내가 한번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푸나틱이 앞에 한타에서 3비트 다이브를 하면서 바이블레스 잡아냈잖아요. 네. 그런데 비트가 빨라요. 저게 좋습니다. 그거를 알파이가 메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대치 누가 더 킬을 만들지 보겠습니다. 자리 잡힌 제타가 예. 알파이가 먼저 잡아놔서 좋은데! 오비스! 예. 3대 1교! 자 여기 좋은데요? 좋은데요? 오비기! 바이올렛! 바이올렛 어디 갔어요? 바이올렛 어디 갔어요? 와 저걸 살아요! 이야 바이올렛! 와 날줍니다! 근데 이건 진짜 의도가 명확했는데 유심잡고 비트를 먼저 말렸는데 와 제타! 이게 진짜 전투 개구리지요. 역시 네. 예, 받는 거나만큼은 정말 많이 했던 팀이라. 맞습니다. 네. 원래 루시가 브라질이죠. 아 브라질 이게 드리블이니까 드리블 같은 거죠. 네. 삼바 드리블 개인. 야 삼바 무빙 예술이었습니다. 네, 프라티스 결국에는 네. 미사 유진용으로 따라왔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조라타 패배가 진짜 큽니다 이제는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프라티. 네. 자 여기서 여기는 있고요. 이번 한타를 마지막으로 제타가 만들 확률이 큽니다. 네. 푸나틱이 변수가 나와야 돼요. 아 기회 없어. 이번 한타 지금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요. 시간이야. 끝내버려 시간이에요. 자 지금 끊었습니다. 이제 뭐 비트까지 평온하면 안 됩니다. 서로 여기 이제 뭐 비트 2% 채웠어 채웠어 서로 채웠어. 이제 공간이 먼저 찍어야 돼요. 이러면 후비트 서로 비트 펄스 변수 풀로라 들어볼 수 있고요. 그렇죠 풀로라 여기서 펄스 펄스 잡고 견뎠어요. 어 공제 복제 더블 오리사 오리사 나오고요. 오리사가 셋 스프링 잘 써가지고 잘 타고 유리한 행동이 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대지창 끝냈고요. 네 충분히 이건 플라틱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플로라 팀에 플로라가 못 만들고 본인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틱한테 기회가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50%까지 당길 수 있을 만큼 이게 그렇죠. 어쨌든 앞에서 대제차까지 제가 투자를 했다 보니까 네 동화권 팀이 한번 메워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러면 아직까지 프라티의 역트림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역대급 개막전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제타는 예. 대제창 턴을 흔들고 난 다음에 알파이의 복제로 끌고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제타 대표님 입장에서 이런 걸 지금 진짜 너무나도 억울한 전이 되긴 되는 거겠죠? 프라티는 여우길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예. 충분히 한 턴 더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제 알파이 단집으로 있어요. 와 끝장 맞췄어요. 길라인 조심해야 돼요. 길라인! 대제창 조심해야 됩니다. 공항을 무시하고 가는 길라인 조심해야 돼요. 공학세요. 공학세요가 괜찮아요. 아 이게 도망이야! 잡혔어요! 제타의 기어변 독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야 이거 이제 결국 죽은 확인 역할에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직 몰라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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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돼 이거 빛이가 이제 곧에 빛인데! 왔다! 잡았어요! 이제 나이프가 갔어요! 이런 숫자는 5대4! 아 이거 빛이 터를 못하겠는데요! 결국 이거를 경기를 잡아내기 직전에 제타 디비전입니다! 네 끝내기 직전!
역전이죠. 이건 도망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페페 승승승은 없다 얘기하고 있는 제타 디비전의 경기를 잡아내면서 오늘의 개막자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마지막에 제타가 너무 영리했던 게 뭐냐면 공항을 때리는 척하다가 뒷라인을 무는 척하다가 다시 공항을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뒷라인의 공항이 이격이 돼버려서 그렇죠. 결국에는 따로 찢어져서 그냥 끊겨버리는 구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니까 기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거기다가 서로 설텐도잖아요. 어느 정도 상위권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고 이기면 3등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팀들끼리의 대결에서 네. 잡아냈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플라티 또한 너무나도 경기를 잘해줬었고요. 끝날 때까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명승부를 보내주는데요. 네. 자, 그래도 오늘 조금 더 뛰어났던 팀은 역시 제타 디비전이었습니다. 이야. 아, 우리 이제 이강도 깨러 간다. 아,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또 경기를 잡아내네요. 맞습니다. 오늘 제타가 정말 다채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새로 합류한 희성 선수의 매력도 많이 뽐내줬고 네. 기존의 본인들이 잘했던 조합의 강화 버전까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 걱정 말라. 3등은 정말 주어도 싫다라는 플로라 선수의 말이 얼마나 네.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승부사로서의 열정을 보여준 경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피오테 누굴까요? 누구죠? 핀 같은데요? 와, 오늘 1, 2세트에서 네. 워낙 키리코르 키를 많이 만들어냈다 보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서 피오테임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손 자세 비둘기 아닌가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를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네. 제타 디비전과 뭐 새 관련된 게 뭐 있어요? 저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 거기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알아와요? 네, 제가 일본 쪽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또 POTM 선정까지 좀 되면서 오늘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주고 있는 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 활동이 더 늘어나면서 네.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더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꽃게란 얘기도 있어요. 그러네. 비슷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키크랩 느낌도 나고. 네네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다음에 저희가 직접 선수에게 물어봐서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OTM 또 하이라이트 잠시 후에 나올 것 같은데 명예롭겠네요. 아, 진짜 오늘 정말 혈전이었다 보니까 예.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경기 내용이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핀 선수가 진짜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팀에서 활동하면서도 본인이 실수가 나왔었을 때 정말 이제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꾸준히 평상향을 좀 만들어내면서 당당하게 개막전 POTM까지 맞습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긴 하루가 되고 있군요. 첫 경기 했는데 와, 진이 빠질 정도입니다. 진짜로요. 네. 속도감도 있었고 그렇죠. 다양한 조합도 나왔었고요. 네. 자, 이렇게 또 핀 선수의 화면이 아주 오래 나오고 있는데 뭐 준비되고 있는 게 뭐 있는 거겠죠? 자, 핀 선수 이렇게 원샷 계속해서 카메라에 오래 나오고 있는데 네. 선수 입장에서도 그죠. 자랑스럽죠. 선수뿐 아니라 이제 그 옆에 도움 주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아나의 캐리어분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수면증도 잘 들어갔었고 그리고 희성 선수의 힘을 많이 실어보니까 이렇게 좋았고요. 무엇보다 키리코턴을 되게 잘 살렸어요. 맞아요. 네, 바이올렛 선수는 키리코를 하긴 했습니다만 핀 선수의 키리코턴도 오늘 되게 힘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키리코턴에서 킬 만들어내는 이런 공을 좀 많이 채우기도 했었고 네. 오늘 아주 공격적인 면모를 좀 보여줬던 게 일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터뷰 준비가 됐네요. 이시은 아나운서와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손을 땀해주게 하는 오늘 대망의 첫 경기 프나틱과 제타 디비전의 첫 경기 중 승자는 제타 디비전이 차지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POTM은 핀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제 제타에서 힐러를 맡고 있는 핀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네, 핀 선수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POTM을 수상하게 되셨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죠? 가장 받기 싫은 날을 받아가지고. 네, 자, 끝까지 보신다면 또 재밌는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2 첫 경기 첫 승리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일단 좀 쉽게 이기는 거긴 했는데 저희 또 신인이다 보니까 희성이가 좀 살짝 못 듣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근데 알아서 잘 고쳐 나갈 것 같아요. 희성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쳐 나갈 것 같고 뭐 첫 경기 이제 개막식에서 승리를 따가지고 좀 기분은 좋기는 하네요.
네, 자, 너무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팀을 힐을 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자, 프나틱 상대로 전승을 잡아내고 있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오늘 경기 흐름 좀 어땠나요? 일단은 초반에는 좀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좀 쉽게 이겼는데 이제 좀 말리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후반에. 네, 하지만 마지막 세트 꽉을 잡아내면서 또 승리를 장식하게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멘탈을 다잡았었나요? 사실 뭐 이제 맵마다 조합이 달라가지고 마지막 맵은 또 그 베르나르가 뛰기 때문에 그냥 뭐, 아 베르나르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긴 것 같아요. 멘탈 딱히 뭔가 막 뭐 터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갑시다 하면 갔군요. 네. 네, 자, 정말 간단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스테이지 2 첫 경기, 첫 POTM을 수여하게 되셨어요. 아나키리코로 팀을 끌어주는 그런 힐러 포지션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힐러 선수, 핀 선수가 요즘 추천하는 힐러 영웅이 있을까요? 일단 경쟁전은 그냥 지금 일리아리가 그냥 원탑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바티스트, 브리기테, 아나 이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새겨 듣고 경쟁전에서 요긴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순서가 돌아왔지요. 보고 싶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전 인터뷰 때 승리 세레머니로 삐끼삐끼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희성 선수가 어떻게 좀 잘 가르쳐 주셨나요? 근데 제가 이게 브금이 있으면은 제가 다 출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못 쳐요. 살짝 네, 뒤에서 박수를 부진해서. 쳐주실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수 쳐주실 거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따따따따따따따따! 이야! 뭐 여기까지 봐. 자, 오늘 POTM도 받으시고 춤선도 거의 POTM인데요. 자, 이렇게 핀 선수의 춤선도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 지금 땀이 나는데 그 더운 날에도 이렇게 멀리 와주시고 이제 뭐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이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팬분들 덕분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뭐 드립니다. 그리고 네. 혹시 일본어 해도 되나요? 네. 아,あの 일본で 미테 くれてる 方たち, あの 応援 毎回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네. 자, 이렇게 핀 선수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직관을 오시면 팬분들의 따스한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춤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OTM 받으신 핀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VC 대전과 올드 오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